살인가? 응? 챕터 8이니? 7 아직 안 끝났습니다. 7들 끝났어? 이거 하다 말았구나. 그치? 자, 앉아봐. 공부하자. 그 동기를 맞추는데 너 왜 아침부터 거기 뒤에 서 있어? 잠 와? 여기 와. 내 코 밑에 오면 잠 안 와. 그 바운디드 버퍼 프로블럼과 리더 라이트 프로블럼과 다이닝 필로소퍼 프로블럼이 있는데,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예제야. 예제고, 근본적으로, 프로세스 간에 동기를 맞춰야 된다는 거는 지난주 말에, 지난 시간 끝에 잠깐 얘기했다. 뭐냐면, 쿵짝쿵짝 한다는 게 있었지? 그러니까, 어디였어? 지나갔는데, 세마포를 갖고, 하나의 프로세스가, 이 두 개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컨크런트하게 마구 돌아가면 순서를 정할 수가 없잖아. 꼭 얘가 먼저 돌고 그 다음에 얘가 돌았으면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럴 경우에 이쪽에 P 세마포, V 세마포를 걸어놓으면 이게 두 개의 프로세스 간에 동기가 맞아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컨크런트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그 속도를 우리가 제어를 못하는데, 제어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어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 예제가 첫 번째 쉬운 예제가 바운디드 버퍼 프로블럼이었고, 어떻게 했니? 이렇게 풀과 MT와 뮤텍스란 세 개의 세마포를 잡고서 소규화를 풀은 0으로 하고 MT는 N으로 하고 뮤텍스는 mutually exclusion 뮤텍스는 일로 초기화를 해서 이걸 갖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 프로듀서고 얘가 컨슈머인데,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보면 너들이 이해 못해. 이거 왜 이러냐? 이 뒷페이지에 있는 얘를 끌고서 앞에 오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가만 있어봐. 내 페이지였어. 여기 이리 오면 되나? 옳지. 정말 이게 참을성 많아야 돼. 이놈의 노트북이 아주 거지 같아요. 지난주부터 조기한테 이거 미루라고 해도 이게 안에 뭐 중요한 빙. 자, 이러면 억지로 보인다. 봐봐. 얘가 프로듀서야, 그지? 얘가 프로듀서고, 얘가 컨슈머거든. 다음 페이지 나오는 그 예제 프로그램인데, 이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는데, 이게 왜 바운디드 버퍼 프로그램이냐면, 앞에서 우선 저
내가 옷돌이 잠깐 벗는 사이에 좀 읽어봐.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고 있어봐봐. 이게 프로듀서가 하나의 아이템을 next p란 포인트에다가 생성을 데이터를 새로 만드는 거야. 이거는 별로 의미 없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든지 데이터를 만든다. 그러고 나서 mt에 대해서 wait 세마포, 이게 p 세마포다, 그지? wait를 걸고, 그 다음에 mutex에 대해서도 그래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만든 next p를 얘들 next p를 to 버퍼잖아. 요 프로듀서와 컨슈머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게 버퍼지. 이 버퍼 속에 이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고 나서 뭔가 땡땡땡 더 하고 나서 이제 이 뮤텍스를 요렇게 짝으로 요렇게 짝이거든. 뮤텍스를 풀어주고 풀을 풀어주면 된다. 그러고 나서 이게 무한히 돌아가면 이게 프로듀서가 해야 될 일이야. 즉 기본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데이터를 하나 만들고 그거를 중간에 이 프로듀서와 컨슈머 사이에 있는 버퍼에다가 집어넣는 그 과정이야. 근데 왜 여기에 next p를 버퍼에 집어넣는 과정을 크리티컬 섹션으로 잡았냐? 왜 잡았니? 여러 번 얘기해 줬는데 프로듀서와 컨슈머 사이에 크리티컬 섹션이 버퍼를 중간 매개체로 해서 데이터를 넘겨주지. 그래서 이 버퍼는 프로듀서가 생성할 때는 컨슈머가 쓰지 말아야 되고, 컨슈머가 데이터를 뽑아갈 때는 프로듀서가 데이터를 넣지 말아야 돼. 그치? 그래서 그런 중간 매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순간에는 프로듀서가 쓰든가 컨슈머가 빼가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크리티컬 섹션으로 잡았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제 이게 컨슈머 쪽인데, 컨슈머 쪽에서는 봐, 핵심이 여기에 consume the item in next C. 버퍼에서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뭔가 소모하는, 이게 핵심인데, 이 소모를 하고 싶으면 데이터를 이 버퍼에서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 끄집어내는 부분이 여기야. remove an item from buffer to next C잖아. 버퍼에서 한 아이템을 끄집어내서 next C가 가리키는 포인트로 해서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거지. 그지? 그래서 next C에서 포인트 하는 거를 여기서 써먹잖아. 그래서 이 데이터를 리무브하는 과정이 중간에 버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리티컬 섹션을 했고 이렇게 막았다, 이거지. 됐니? 뮤텍스로 이렇게 막았고, 요거는 뮤텍스로 이렇게 막았는데 봐봐. 여기에서 이 뮤텍스는 요거를 하기 위한 것이고, 그지? 요 풀과 엠티 봐. 여기에 wait empty잖아. 여기 signal full이지. 요 wait empty는 짝이 어디니? 질문이 이해했어? 다시. 질문이 뭐냐면 요 mutex의 짝이 어디니? 어? 요거지. 요 empty의 짝은 이거야? 어? 어디야? 이게 MT의 짝이 여기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시그널 뮤텍스의 짝은 요 놈이고, 시그널 풀의 짝은 어디니? P 세마포, V 세마포, 웨이트 시그널, 웨이트와 시그널 항상 한 짝으로 들어간다. 이게 짝이 안 맞으면 에러 나는 거거든. 얘 짝은 어디야? 여기 있거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크로스로 일어나서 봐. 이게 P, 이게 웨이트잖아. 웨이트 하면 주머니 속에 도구를 끄집어내지. 얘가 먼저 도구를 끄집어내겠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버퍼에 대해서 내가 도구를 크리티컬 섹션으로 삼고 내가 도구를 끄집어내서 내가 쓰겠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 도구를 언제 집어넣니? 얘가 집어넣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거꾸로 봐. 여기서 시그널 풀이란 글은 얘가 도를 작업이 다 끝나고 다시 도를 집어넣었지. 그러면은 여기 도를 반납을 하는 과정이라고. 반납을 하면 누가 기다리고 있던 놈이 그 도를 다시 끄집어내 가서 자기가 프로세싱을 계속 할 거 아니야. 그런 필요 없지. 흰색 가구는 분필이 하나도 없어.
세마포가 이렇게 주머니 속에 돌이 있는데 이 돌을 끄집어내는 게 뭐니? 이게 웨트야, 그지? 아니면은 피세마포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돌을 자기가 다 쓰고 다시 이렇게 반납을 할 거 아니야. 반납을 하는 것을 시그널이라고 그래. 아니면은 위세마포라고 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냐면은 내가 이 크리티컬 섹션이 있으면 이 크리티컬 섹션 앞에다가 여기에다가 주머니를 이렇게 붙여두는 거거든. 그래서 이 크리티컬 섹션을 수행하고 싶으면 주머니 속에 돌을 끄집어내고 이걸 수행한 다음에 주머니 속에 돌을 반납을 하면 이게 끝이 나는데, 이게 왜 동기를 맞추는 데 써먹니? 여기 주머니 속에 내가 들어가면서 돌을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자 말자 다른 프로세서가 여기 들어가서 자기도 여기를 수행하고 싶어서 돌을 또 끄집어내려고 들어가 봤더니 돌이 없지. 돌이 없으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웨이팅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웨이팅하고 있는 놈이 언제 살아나? 먼저 돌을 끄집어내고 수행을 했던 애가 돌을 여기에 반납하는 순간 얘가 딱 살아나잖아. 그 사이에서 짝이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 그걸 이해해야 돼. 그지? 그래서 앞에 프로세스가 먼저 수행하고 나가서 시그널을 요 반납하는 게 시그널이지. 반납, 앞에 놈이 반납을 하자마자 먼저 들어가서 두 번째 따라가 들어갔던 애가 지금 웨이트하고 있잖아. 걔가 살아난단 말이야. 이해했어? 그래서 여기에 웨이트는 자기가 먼저 돌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얘가 먼저 돈다고 가정을 하자고. 그리고 웨이트 뮤텍스 아직 아무도 수행 안 했을 거야, 최초에. 얘도 문제 없이 들어갔어. 그래서 버퍼 속에 next p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버퍼 속에 집어넣었어. 그리고 나오면서 뮤텍스 자기가 그런 거를 풀어주지. 그리고 시그널 full을 도로 반납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 얘랑 쟤랑 쿵짝쿵짝하고 동기가 맞아 들어가냐, 그걸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왜 그게 맞아 들어갔냐면 프로듀서가 이렇게, 이게 버퍼야.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프로듀서가 이렇게 수행을 해서 쭉 들어가는데 주머니 속에 돌을 끄집어내서 자기가 작업을 하고 이렇게 쏙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컨슈머가 따라서 자기도 버퍼 작업을 하려고 들어왔다가 보니까 돌이 없지. 그러면 여기 기다리겠단 말이지. 그치? 기다리고 있는데 프로듀서가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나고 돌을 딱 집어넣는 순간 컨슈머가 이 돌을 다시 끄집어내서 자기가 돌 거 아니야. 그게 여기야. 그게 여기 풀이란 그에다가 봐. 얘가 어떻게 되냐면 웨이트 풀을 하거든. 얘는 풀이란 세마 크리티컬 섹션, 세마 주머니 속에 돌을 기다리고 있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만일 얘가 풀에 대해서는 우리가 웨이트를 아직 한 번도 안 했잖아, 그지?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자기가 돌을 가져갈 거야. 그러고 나서 뮤텍스를 수행을 하고 돌을 끄집어내서 반납하고 엠티를 시그널 해주는데, 이게 한참 빙빙 돌다 보면 서로 옮길 수가 있어서 언제 이제 얘가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제가 끄집어내고 생성하고 끄집어내야 되니까 풀에 대해서 얘가 시그널을 걸어줘야지, 돌을 반납을 해야지 얘가 돌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해했니? 그래서 이게 아주 가장 간단한 두 개의 프로세스 간의 동기를 세마포로 맞추는 예제야. 두 개만 되는 거야? 뭐가? 두 개만 되는 코드. 세 개, 프로듀스 컨슈머는 항상 두 개가 돌아. 프로듀스 하나에 컨슈머 하나가 돈다는 거고, 이게 이제 여러 개가 되면은 앞에서 뭐 말했던 베이커리의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거지. 이해했니? 요거 이해해야 돼. 이게 제일 간단한 거야. 요 부분은 앞에서 설명했고, 집에 가서 좀 곰곰이 생각해봐. 너들이 머리를 안 써서 그래. 아침에 내가 여기 따뜻한 물을 가져왔는데 물을 먹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다. 찬물에다가 뜨거운 물을 집어넣거든.
그랬더니 뜨거운 물 집어넣자마자 확 마시니까 물이 무지 뜨거워. 뜨거운 물이 왜 위에 떠? 컵 속에 물이 있으면 뜨거운 물이 왜 위에 떠? 어? 밀도가 작아? 여기 찬물, 여기 더물이지? 얘가 왜 위에 떠? 왜 밀도가 작아? 왜 밀도가 작아? 누가 밀도 작다고 그랬어? 왜 밀도가 작아? 에너지가 커서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오, 스마트. 엔지니어 이렇게 대답해야 돼? 매사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 세상에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는 거의 없다. 과학 배운 거 써먹어. 자, 그 다음 read write problem 가자. 이게 read write problem은 지난 시간에 짧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데이터 하나를 쓸 적에는 write 할 때는 꼭 유일하게 하나의 프로세스만 write를 해야 되고 읽을 때는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읽어도 된다. 그지? 근데 write를 하는 순간에는 데이터를 락킹을 하고 다른 어떤 리더도 읽지 못하게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리더 하는 순간에는 write가 일단 뭐라고 그러나 다시 말해 동시에 여러 리더가 읽을 수는 있지만 writing은 못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읽어내는 중간에 값을 막 write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두 개의 문제야. 하나는 리더 라이터는 하나가 돌아야 되고 리더는 여러 개가 돌 수 있고 멀티플 리더고 싱글 라이트거든. 이게 싱글 라이트 멀티플 리더 프로블럼이라고 기억해. 그래서 싱글 라이트 멀티플 리드 그냥 암기하라고. 저게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 이슈는 라이트를 하는 순간에는 라이트만 해야 되고 그 라이트 하는 순간에 라이트 하는 중에는 리드 하지 말아라. 이게 상호 배타적인 거야. 두 번째 또 거꾸로 얘기하면 리드 하는 도중에는 라이트를 하지 말아라. 그 이슈가 이 속에 들어있어서 그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뜻이다. 그래서 세마포로 뮤텍스와 이게 라이트를 세마포로 잡아서 이제 두 개의 세마포의 초기 값을 뮤텍스는 1로 잡고 라이트도 1로 잡고 리드 카운트도 세마포인가 보다. 리드 카운트가 세마포니 인티저 같은데 인티저지. 인티저는 초기 값을 0으로 잡아놨다고. 이 상태에서 봐. 리드 라이트 프로블럼에서 라이트 쪽에는 라이트는 무척 간단하다. 라이팅을 하고 싶은데 우리 라이팅 하는 것을 요거를 크리티컬 섹션으로 잡았다고. 이게 왜 크리티컬 섹션으로 잡니? 물어보자. 이게 왜 크리티컬 섹션이야? 겹치면 안 된다. 리더가 읽어 나간다고. 아까 bounded buffer problem 이랑 거의 같은데, 얘 중에 데이터를 쓰는 공간이 하나가 있고, 얘가 라이터야. 라이터고, 이쪽이 리더거든. 리더가 여러 개 이렇게 데이터를 끄집어낸단 소리야. 그래서 이게, 요 영역이 한번 쓸 적에는 얘가 라이트 할 때는 완전히 딱 크리티컬 섹션으로 가로막아 놓고 리더를 하지 말라는 얘기지. 또 그렇게 해서 완전히 라이트가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리더를 시작하는데 리더를 할 때는 리더도 막아놓고서 라이트를 하지 말라는 얘기야. 자기들이 리더 할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이 크리티컬 섹션이요 이런 뜻이야. 그래서 라이팅 할 때는 다른 거 구차한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여기에 대해서 라이트랑 크리티컬 섹션을 하나 잡아놓고 여기에 이게 P 세마포 굴고 이게 V 세마포로 풀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야. 끝이야.
근데 리드 할 적에 이제 조금 복잡한데 뭐 결국은 리딩 이제 퍼폼드 요게 크리티컬 섹션이잖아. 그치? 요거 리더를 요거를 잘 해내기 위해서 앞에 이만큼 장치가 필요하고 뒤에 이만큼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 혹시 누가 설명할 수 있겠니? 뮤텍스 이 전체가 뮤텍스 웨이트인데 이게 짝이 어디야? 응? 여기도 있고 이만큼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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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야? 공부를 안 해오는 거야. 네? 자꾸 짐작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 뮤텍스는 요 얘가 뮤텍스 짝이야. 요만큼에 대해서 왜 그러나 읽어봐. 뮤텍스가 있고 리드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켜. 왜냐면은 이게 동시에 여러 리더가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읽어내겠다라고 해서 리드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if 리드 카운트가 1이면 아까 리드 카운트가 초기 값이 0이었지. 0이었는데 리드 카운트를 딱 증가시키고 1이 됐다는 얘기는 내가 최초의 리더야. 그지? 최초의 내가 최초의 리더면 데이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웨이트를 한다고. 이게 RT가 아니라 WRT다. 이게 또 미스타이핑입니다. WRT 그지? Write에 대해서 웨이팅을 하고 이게 의미가 말이 되니? 웨이트를 한다는 거는 얘는 뭘 하겠다는 얘기야? Write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세마포를 잡겠다는 얘기야. 도를 주머니 속에 도를 끄집어냈어. WRT에 한 거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여기 나오지? While loop 아니다, 그지? If면 내가 최초의 리더면 write에 대해서 내가 critical section을 잡고 나와서 signal mutex, 요 mutex가 뭐의 짝이야? 요놈의 짝이지. 그래서 결국은 이 read count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 read count도 공유 변수잖아. read count란 공유 변수도 count도 write도 쓰는 변수고 리더도 쓰는 변수일 거고 아니면 리더 여러 개 리더가 쓰는 공유 변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 리더 카운트를 리더들 간에 리더 카운트를 내가 증가시킬 때 다른 리더가 증가시키지 말아라는 뜻으로 이렇게 막았다고. 이 크리티컬 섹션이잖아. 지금 우리 컨크리트 프로세싱 하고 있다. 응? 모든 스레드가 동시에 여러 개가 돌아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스레드 하나가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얘긴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이 요기에 대해서 크리티컬 섹션을 잡았으니까 요거를 수행을 한단 말이지. 리딩을 아무 문제 없이 리드를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뮤텍스에 대해서 또 웨이트를 걸어. 뭘 하려고 해? 요 짝이 요놈이야. 리드 카운트를 하나 감소를 시키고 자기가 리드가 끝났으니까 디크리먼트 시키고 만일 리드 카운트가 0이면 내가 아까 최초로 들어가서 내가 유일한 리더면 시그널 라이트에 대해서 풀어줘라. 라이트를 이제 누군가 할 수 있도록 풀어 허용해라 이런 뜻이다. 그지? 그러고 나서 크리티컬 섹션이 풀어줬는데 요 짝이 요 놈이가 인 것이고 여기 이 부분을 왜 크리티컬 섹션을 잡았냐면 리드 카운트란 공유 변수를 업 앤 다운을 시키기 때문에 공유 변수를 잡았다 이런 얘기야. 요게 리드 쪽이고 아까 그 라이트 쪽이랑 한번 생각해봐. 라이트 쪽에 세마포를 어떤 데이터를 라이트 하고 싶을 때 세마포를 뭘 잡았니? 오직 WRT란 세그마 세마포 하나에 대해서만 잡았지. 그지? 요거 이해되냐? 눈만 꺼벅꺼벅하냐? 네. 이게 라이트 아니야. 이거를 내가 한 페이지, 같은 페이지 갖다 놓을게. 야, 어디 가냐? LG 노트북 사지 마라. 이거 아주 거지 같아. 못 쓰겠어.
자, 얘가 라이트지? 얘가 리더고, 그지? 이게 왜 또 살아있어, 박스가. 잘 봐. 이게 WRT라는 세마포잖아. 여기 세마포가 있고, 이 WRT라는 세마포가 여기에 미스타이핑인데, 얘가 써먹고, 얘가 써먹지?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아까, 그, 바운디드 버퍼 프로블럼 앞에서 컨슈머 프로듀서가 이렇게 쿵짝쿵짝 맞추듯이, 이 웨이트 시그널이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 얘가 이렇게 맞을 수도 있다고, 이 웨이트, 이 시그널이 이 웨이트랑 짝이 맞을 수도 있고, 이 웨이트를 이 시그널과 짝이 맞을 수도 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이해했니? 못했어? 뭐가 모르겠어? 데이터를 라이트가 라이팅을 할 적에는 리드가 손을 대지 말아야 되지.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고 있는 과정에 중간 값을 리드로 내면 안 되니까. 지난번에 이게 카운터 플러스 플러스와 아니야 맞나? 카운터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는 그 문제랑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이 라이팅을 하는 과정에는 자기가 꽉 잡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고, 이게 이 WRT라는 게 공통 세마포라고 이 라이터와 리더가 같이 쓰는 세마포야. 주머니가 하나가 있다고 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짝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 짝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다시 얘기해 줄게. 이 얘가 요 시간 왜 이 라이터가 이게 P 세마포고 이게 시그널이 V 세마포인데 이게 어디에 걸리는 거니? 요게 P이고 이게 V잖아. 그지? 맞지? 이게 리딩을 하는데 결국은 요게 P 세마포, V 세마포가 요거 하는데 걸리는 거 아니야? 맞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데이터를 읽어낼 적에 라이트가 손을 못 대게 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리딩을 하는 과정을 자기만 혼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P 세마포를, 웨이트 세마포를 걸고 시그널로 풀었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 리딩을, 이 리딩이란 데이터가 공유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를 읽어내는 동안에는 오직 자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그리고 그 이 공유 데이터에 대해서 값을 쓰기 때문에 그거를 오직 이렇게 WRT란 데에서 웨이트 시그널을 하면 자기만 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고. 네, 그게 제1단계 이해하기 쉬운 거고, 두 번째, 혹시라도 이 라이트가 하는 과정에 얘가 리드가 중간에 읽어내려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방지가 된다. 이게 두 번째 의미라는 얘기야. 그걸 뭘 이해를 못하냐. 이해,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라이트가 몇 개가 있어? 어? 어? 라이트는 한 개. 리드는 몇 개?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있지? 그러면 이 라이트가 누구랑 경쟁을 하니? 리드들과. 여러 개의 리더들과 경쟁을 하지? 요 공유 데이터에 대해서는, 공유 데이터를 내가 라이트 하기 위해서는 꽉 막아놓고 어떤 여러 개의 리더도 못 읽게 막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WRT라는 게 이쪽 리더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주머니 속에, 어? 아까 내 이 그림을 그렸듯이 요 부분에 대해서 라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주머니, 여기 세마포가 여기 있는데 주머니 속에 자기가 돌을 싹 끄집어내서 자기가 돌을 딱 쥐는 거야. 돌을 쥐면 어떤 리더도 여기에 대해서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크리티컬 섹션이 됐단, 처리가 됐단 얘기야. 라이트 입장에서는 그게 끝이야. 리더 입장에서는 여기 주머니 속에 여전히 요 크리티컬 섹션은, 어? 세마포는 크리티컬 섹션에 갖다 붙이는 거다. 여기서 이 그림에서 크리티컬 섹션은 이 부분이잖아. 이 크리티컬 섹션에 대해서 이 주머니를 하나 갖다 붙여놨다고. 그치? 이게 이 예제 입장에서는 WRT라는 세마포 이름이야. 이 주머니 이름이 WRT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리더가 값을 읽으러 들어갔어. 읽어 들어가면서 이제 주머니 속에 돌을 끄집어내서 자기가 딱 쥐면 데이터를 끄집어내거든. 그러면은 이 리더 입장에서 경쟁자가 누구니?
또 다른 리더와 라이터야. 그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야. 이해했어? 이 리더는 여러 명이 동시에 값을 마구 읽어낼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세마포를 붙여놓은 이유가 리더 입장에서는 내가 값을 읽어내는데 그 리더 카운트라는 것도 막아야 되고 WRT라는 것도 세마포로 막아놨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갖고서 나만 그 순간에 읽어내겠다 그런 뜻이야. 됐나? 모르겠으면 이 자기 머리를 써야 돼. 자기 머리를 쓰지 않으면 어려워. 지나간다. 자, 다이닝 필로소프 프로블럼은 뭐냐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여기 중국집에 가면 있는 원탁이야. 응? 원탁인데 이 원탁에 이 접시가 있고 이 양쪽에 이 음식이 있고 양쪽에 젓가락이 있는데 포크와 나이프라고 칠까? 뭐 젓가락이 있는데 젓가락이 하나만 있으면 밥을 못 먹으니까 양쪽을 잡아야 되는데 얘가 잡으면 얘가 굶지. 그지? 그 다음에 얘가 굶으면 얘가 양쪽에는 기어가 생겨요. 이 젓가락이 뭐니? 그래서 젓가락이 뭐니? 젓가락이 공유 데이터야. 공유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 젓가락을 못 잡으면 굶어 죽는다고. 그래서 이 다섯 명의 필로소퍼가 철학자들이 밥을 잘 먹고 계속 좋은 생각을 해줄 수 있도록 돌리는 방법을 우리가 찾자 이거야. 그래서 이 젓가락이라는 리소스를 잘 할당을 해야지 이게 빙빙빙빙 돌아가거든. 그래서 실제로 돌아가는 걸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이게 영국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잘 봐. 색깔을 잘 봐야 돼. The slider in the applet below controls the chopsticks to, 아니야, controls the amount of time what a philosopher spends eating and thinking. 여기에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나 보다. 요 중간에 요게 여전히 원탁에 있는 테이블이고, 이 봐. Philosophers, 철학자 영감님들은 are depicted in yellow. When they are thinking,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yellow 색깔이야. 잘 기억해. 그 다음에 blue when hungry, 배고프면 blue 색깔이고, and green when eating, 밥 먹고 식사를 자시고 계실 때는 green 색깔이야. 내가 돌려볼게. 잘 봐. 봐. green이지? 식사를 하고 계셔서 해피한 상황이고, and 뭐니? blue는 별로 해피하지 않아. 왜? 이게 지금 그 헝그리 상태거든. 배가 고파서 헝그리 상태인데 이게 젓가락을 하나만 쥐고 있어서 밥을 드시지 못해요. 근데 옐로우는 뭐니? 생각 중이어서 식사를 다 하시고 배가 부르시니까 열심히 생각을 하고 계신 그 상태야. 그치? 그래서 이 상태가 너무 오래가면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이 상태가 돼야 된다고. 근데 이 상태가 되고 싶은 게 목적인데 이 상태가 왜 못 되냐면 이 젓가락을 말이야 왼쪽고 요 점이 공유 데이터지 젓가락이야. 이 젓가락은 양반은 자기가 배가 부르니까 안 가져갔어. 그지? 근데 여기에 있던 원래 젓가락은 얘가 배가 고프니까 하나를 가져갔다고. 근데 이쪽에 있는 요 젓가락도 자기가 가져가서 먹고 싶은데 이 젓가락은 얘가 가져가 버렸지. 그래서 얘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그리고 이 양반은 이 젓가락 어디로 써왔냐? 젓가락이 다섯 개였는데 여섯 개냐? 예제가 지금 아직 돌질 않아서 이래. 이게 도는 과정에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여튼 젓가락은 총 다섯 개다. 지금 이 그림상에 젓가락이 여섯 개여서 헷갈리는데 잘못됐다 그지? 돌려봐 줄게. 너무 빠른가? 잘 봐. 너무 빨리. 너들 머리가 느린 거야. 리소스가 다섯 개인지를 우선 봐. 다섯 개 맞아? 하늘.
이게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CPU 스케줄링이 잘못되는 거. 스케줄러 이제 배웠으니까. 두 번째는 저 알고리즘이 말이야,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어. 이게 안에 너들이 공부를 해보면, 이제 다이닝 필로소피 다 이해했지? 문제는 이해했다, 그치? 적어도. 문제는 이해했어. 문제는 이해했는데, 젓가락이 여섯 개 되는 경우 있나? 없지? 모두가 다 젓가락을 놓고 테이블에 젓가락이 다섯 개 있는 경우도 있다, 그치? 잔다. 자지 마. 됐지? 이게, 저기 클럽에 내 올려놓을 테니까, 집에 가서, 요 순간에 딱 프리즈를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프리즈를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속도가, 얘가 속도구나. 나도 어젯밤에 이걸 찾았어. 이게 해마다 다른 버전이 학생들이, 이게 더 빨라지는구나. 아주, 아주 천천히 돌려봐 줄게. 이러면은 젓가락이 다 할당됐다, 그지? 근데 젓가락을 꼭 대부분 다 하나씩 들고 있어야 돼. 하나를 동시에 두 개 잡는 거가 없어.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눈에,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하나를 잡고 또 하나를 잡거든. 앉아보면 옆으로, 이렇게 멋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헝그리를 표시를 해야 되잖아. 내가 하나를 잡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잡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야 돼. 그러지, 안 그러지, 그러지 않으면 옆에 사람이 자꾸 먹으니까. 응? 필로스퍼가, 어? 다 하나씩 젓가락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굿 퀘스천. 영감님들이 다 오른쪽 젓가락만 다 잡았어. 어떻게 되니? 굶어 죽는다. 아무 생각 못 하고 그냥 굶어 죽어. 그거를 막고자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바야. 그지?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 알고리즘인데, 집에 가서 내가 요거를, 우리 클럽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 들여다보고 저걸 다 이해하는데, 그게 이름하여, 다이닝 필로소퍼 프로블럼이야. 그래서 혹시 이 제주 있는 친구들은 이거를, 지금 이 방금 본 거는 내가 본 거 중에 가장 최신 버전이야.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색깔이나 이게 없었거든. 근데 영국 학생들이 또 이거를 너들 같은 학생들이야. 이걸 자바로 짜서 이렇게 아이디어 좋게 또 올려놨네. 자, 이제 필로소퍼가 다섯 분이 계신데, 그거를 아이 번째 필로소퍼가 돌려야 되는 알고리즘이 이거라고. 이게 while loop, while do 해서 이게 무한 루프야. 원이 반복해서 돌아가는데, 찹스틱스를 I번째, 젓가락에다 번호를 쭉 붙여놨다고. 그래서 내가 일단 찹스틱스 하나를 잡고, 웨이트지? 이 젓가락이 세모포야. 자, 리소스니까. 그래서 내가 I 찹스틱스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웨이트를, 그 다음에 오른쪽 젓가락을 하는데, 찹스틱스의 I 플러스 1번째 거를 내가 잡는데, 요거, 모듈러 5, 그치? 젓가락이 다섯 개니까. 그치? 내가 하나를 잡고, 그 놈의 오른쪽 거를, 젓가락 숫자가 하나를 더 큰 거를 잡기만 하면 돼. 근데 이걸 잘 못 잡아서 문제지? 그래서 요 두 개의 젓가락을 잡기만 하면 이팅을 한다고.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 식사가 끝나면은, 먼저 잡았던 거 풀고, 그 다음에 잡았던 거 풀어주면 돼. 그리고, 식사를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싱킹을 하고, 또 이게 싱킹을 하다 보면 배가 고프니까 또 위로 올라가서 하는데,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 되게 간단한 문제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는 풀리지 않는다. 왜? 아까 이 양반이 얘기했듯이 저거 잘못 돌리면 데들락에 걸리거든. 데들락에 걸리면 영감님들 다섯 분 다 돌아가시게 하니까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돌아가시지 않고 무한히 살려놓고 생각을 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그게 숙제야. 그게 핵심 이슈야. 이해했니? 이것만 설명해도 30분 넘게 걸리거든. 안 해줘도 되지?
앞에 내가 쉬운 거, 그, 저, 멀티플 리드 싱글 라이트 그거 설명해 줬으니까, 이거 집에 가서 한번 해봐. 자. 크리티컬 리전. 다이닝 플로소프는 거의 시험에 나온다. 내가 해마다 작년 시험, 과거 5년 동안 시험 문제 다 클럽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들여다봐. 그게 매번 나왔을 거야. 답안지도 올려놨지?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크리티컬 리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니터가 나오는데, 아, 이 책이 말이야, 이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놨어. 핵심은, 여기, 핵심은 봐봐. 지금, 쉐어드 영역에 대해서, 공유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으로, 세마포라는 걸 배웠다. 그치? 세마포를 배웠는데, 세마포는 굉장히 좋은 툴이야. 간단하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그게 주머니다라고 기억을 하고, 주머니 속에 돌이 하나가 들어있다. 그래서 공유 데이터를 액세스 하고 싶으면 돌을 먼저 끄집어내고, 끄집어내면 그 공유 데이터를 액세스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그게 전부거든. 그리고 그 공유 데이터 액세스가 끝나면은, 주머니 속에 다시 돌을 반납을 하면, 남이 다른 프로세스가 그, 공유 데이터를 쓰고 싶을 때 또 도를 먼저 확보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세마포는 좋은 거야. 이해하기도 쉽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내가 설명했듯이, P 세마포, 웨이트 세마포와 시그널이 짝을 맞추는 이게 힘들어. 이게 의외로. 그 다음에 긴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세마포를 여러 개를 동시에 쓰거든. 그래서 항상 이게 그 웨이트와 시그널을 짝을 맞춰서 이렇게 쓴다는 게 힘들고 그 짝이 안 맞으면 프로그램이 엉망이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럴 거 아니야. 계속 주머니 속에 돌을 막 가져가기만 하고 반납을 안 하는 놈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반납만 자꾸 하고 가져가지를 못한다든가 뭐 하여튼 프로그램 길게 짜다 보면 그런 사고가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야, 이 P 세마포, 저, 웨이트 세마포와 시그널을 좀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 차원에서 잘 적용을 하면, 프로그램 랭귀지로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를 짜면, 그거를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그거를 P 세마포, 저, 웨이트 세마포와 시그널을 집어넣어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컴퓨터적인 하게 되지. 랭귀지가 항상 우리가 갖고 노는 가장 좋은 도구니까. 그거 했어? BNF 손으로 적어왔어? 오늘까지 다 내라고 그랬는데? BNF 다 내. 내가 BNF를 숙제를 내는 이유가 있어. 응, 줘. 그래서, 야, 이렇게 간단하냐? 응? 이거 이해했어? 네가 이해했으니까 이게 두 가지다. 간단하게 내는 친구는 자기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해를 못해서 이게 간단하게 적는 경우도 있어. BNF를 해보니까 뭘 배웠니? 응?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전부 다 조각조각 내서 아 이게 랭귀지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는 거를 알면 그게 BNF를 손으로 써보면서 배우는 거야. 내가 그걸 스스로 배우라는 뜻에서 숙제를 낸 거거든. 이해했어? 아무리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다 BNF로 표현 가능하고 별거 아니지. 랭귀지도 하나의 스테이트먼트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BNF로 그리면 전부 다 분해 가능하다. 그지? 사람도 분해 가능하듯이 결국은 뭐로 다 분해해야 되냐? 우리 몸뚱아리가 뭘로 다 분해돼? 어? 너들 그 저 주기율표 중학교 때 배우나? 화학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나? 어? 원소 주기율표 몇 학년 때 배워? 어? 고등학교 때 배워? 화학을 중학교 때 안 배우나? 근데 너는 고등학교 때 배우고 너는 중학교 때 배우냐? 하여튼 우리 몸뚱아리를 다 분해하면 그 주기율표로 분해되지?
그게 전부 다 그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다 그거밖에 없어. 놀라운 건.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 원소, 단순한 원소 백몇 개를 조합하면 이렇게 위대한 인간이 만들어진다는 게 그게 왜 중요한 거야. 내 말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아무리 길고 이렇게 복잡해도 그 분해하면 다 BNF로 이렇게 쪼개지지? 쪼개놓고 보면 별거 아니다, 그지? 거꾸로 얘기하면 세마포의 웨이트와 시그널을 그렇게 각각 쓰는 거가 좋아. 프로그래밍을 잘 하는 사람이면. 근데 그거를 각각 이렇게 나눠서 웨이트와 시그널을 자꾸 쓰다 보면 짝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서 그거를 고급 하이레벨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바꿔놓은 게 크리티컬 리전이라고. 그 다음 첫 번째가 크리티컬 리전이고 두 번째가 그 다음에 나오는 모니터야. 거꾸로 얘기하면 이 크리티컬 리전과 모니터는 컴파일을 하고 나면 전부 다 웨이트 세마포와 시그널로 다 바뀐다. 그 지가 원하는 위치로 다 집어넣는다고. 그거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크리티컬 리전은 하이레벨 싱크니제이션 컨스트럭트야. 지금 우리가 뭘 계속 이 챕터에서 파워포인트 이 챕터에서 무슨 문제를 풀고 있니? 컨커런트 이슈야. 그치?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에 들어와 있잖아. 그치?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과정에서 처음에 컨텍스트 스위칭을 배웠고 그 다음에 난데없이 데드락이니 크리티컬 섹션이니 이 문제가 왜 나오냐면 이제 동시에 스레드를 배우자마자 이 얘기가 나왔지. 스레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스레드가 이제 여러 개가 마구 생기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여기 LWP도 생기고 이렇게 매핑이 막 이루어진다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멀티플 스레드가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동시에 액세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야. 멀티 스레드니까. 멀티 스레드에 스레드만 만들어서 그냥 돌리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멀티 스레드는 좋은 건데 멀티 스레드를 갖고서 하나의 공유 데이터에 대해서 그냥 액세스 하다 보니 크리티컬 섹션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서 크리티컬 섹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마포를 만든 거야. 세마포 만들어서 세마포를 양쪽에 이렇게 집어넣고 데이터를 중간에 이렇게 놔두고 막았더니 막혔어. 해결을 됐어. 그러고 나니까 조금 더 편해지고 싶어서 이제 이거를 고급 랭귀지에 넣고 싶은 거다. 그래서 하이레벨 랭귀지에 싱크니제이션 메커니즘을 좀 잘 넣어보자는 또 학자가 생길 거 아니야. 이 교수님들이 시간이 많고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서 a shared variable v of type t, 이 variable v가 공유 데이터인데 공유 variable인데 이건 type t를 가져. t의 type을 갖는데 이제 declared as 요거를 요 긴 말을 요렇게 쓴다고. variable v인데 이게 shared variable이고 요거는 shared 되는 거고 type이 t다. 이런 얘기야. 근데 variable v가 accessed only inside the statement. 요거를 요렇게 표시를 한다고. region v when b boolean b가 true일 때 do s do statement거든. 다시 말해줄게. 어떤 shared variable v가 있는데 shared variable v가 있는데 공유 한국말로 하면 공유 데이터 v가 있다고. 이게 v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문제지. 공유가 되게 된다는 말은 멀티플 스레드가 이 V를 서로 액세스 하려고 애를 쓴다는 얘기야. 그치? 그랬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되니? V에 대해서 봐. 여기 V란 공유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를 서로 마구 멀티플 스레드가 들어와서 액세스 하려고 하지. 그럼 어떻게 하니? 이거를 웨이트로 막고 여기에 시그널로 풀어줘야 되잖아. 그치? 이렇게 크리티컬 섹션으로 딱 처리하면 돼. 되는데 그거를 요거 크리티컬 리전 이전에는 이렇게 해결한다라고 가르쳐 줬는데 이거를 요렇게 해결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요게 V에 대해서 크리티컬 요만큼이 크리티컬 리전인데 여기에 불리언이 불리언 B가 출일 때 마치 거기에 세마포의 주머니 속에 돌이 있을 때만 내가 액세스 할 수 있다는 말이야. 요게 똑같지?
그래서 요거 컴파일 하면, 이거 할레벨 랭귀지니까, 이거 컴파일 하면은, 요거를 V에 대해서, 컴파일러가 여기에 웨이트 집어넣고, 여기 시건을 집어넣게 만들어 놓으면 될 거 아니야, 컴파일러를 그렇게. 그지? 그래서, where B is a Boolean expression이고, 요게 statement지? 전체가, statement에 요게 그 conditional expression 이잖아. DNF에서 배웠지. 그래서 while statement S is being executed, 요게 statement S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no other process can access a variable V. 자기 이외에 no other, 다른 어떤 프로세스도 variable V를 access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 statement의 역할이다. 따라오고 있어? 문제 없지? 이런 개념이, 이 개념이 critical region이라고 딱 정해줬는 이유입니다. critical region이라는 거는, 요런 그 statement, 저 statement를, 요 statement를 나타내는 이름이, 이게 critical region이야. 됐지? 이거는 변치 않는 이름이니까 critical region이라고 그냥 기억해. 책에 뭐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하냐, 저거를? 어? 우리말로 저걸 뭐 이상하게 번역해? 그냥 우리말 잊어버리고 저걸 그냥 critical region이라고 기억해. 어? 이 감수는 뭐 잘못됐다. 어디 갔어? 여기지. 자, 여기서 critical region은 referring to 뭐를, critical region이 뭘 얘기를 하는 거 아니? The same shared variable 같은 공유데이터 변수로서 exclude each other in time. 시간에 대해서 순번에 따라서 서로 배타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 critical region이야. 됐지? 나머지 뭐 긴 말이지만 이거를 아주 나이스하게 또 설명을 해놓은 좋은 자료가 있어서 내가 찾아왔는데 이것도 영국 학생들이 영국의 학생인지 교수인지 모르겠다. 뭐야? 응? 잠시만, 내가 아까 가져온 파워포인트가 어디 있지? 응? 내가 아까 여기 바탕화면에 화면을 가져왔는데 이건가? 이게다. 오케이. 이건데 아마 이 자료가 대학원 자료 같기도 하고 그래. 하여튼 봐. 뭐 어차피 이제 대학생 수준에서는 대학원 자료나 뭐 학부 자료나 한 가지다. 그냥 공부 많이 하면 대학원생이고 대학원생도 공부 안 하면 학부생이야. 봐. 지금 이 제목부터 Classical Concurrency Control 토픽이잖아.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Concurrency Control을 하는 그 방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 자료 내가 그 클럽에 올려놓을 테니까 봐. 여기 쭉 보면 Shared Memory의 Concurrency Control 하는 방법 뭐 쭉 다 나와 있다. 근데 Critical Region 이게 지금 요 그림을 나시하게 표시해 놨지 shared data가 있는데 이게 A란 프로세스나 스레드가 요거를 수행하는 것이 critical region이고 이거는 사실 우리 지금까지 수업 과정에 그 설명한 터미널로지는 이게 critical section이라고 얘기했다 그지? critical 왜냐면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critical region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거를 critical section이라고 그랬고 이 B 프로세스가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또 다른 critical region이다. 근데 봐. 똑같은 공부를 해도 이 사람은 이렇게 그림을 나이스하게 표현해서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 좋지? 어? 이 좋은 자료야.
그래서 나는 나쁜 선생이야. 이렇게 그림을, 나이스하게 그림을 그려서 너들한테 설명을 못했어. 그래서 이게 크리티컬 섹션을 어떻게 잘 임플리멘트 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시도가 이게 프로세스 A고 이게 프로세스 B인데 결국은 여기 쉐어드 데이터 얘를 서로 A 스레드와 B 스레드가 동시에 액세스를 해도 얘가 문제 없도록 잘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여기 플래그를 두기를 free와 busy란 깃발을 둬서 처리하면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엔트리 프로토콜로 테스트 플래그 요 들어가기 위한 프로토콜로 프로토콜이 한국말이 뭐니? 약속이다. 그지? 이게 통신쟁이들이 주로 쓰는 말이 프로토콜 하는데 통신이라는 게 서로 약속이잖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통신에 프로토콜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올 뿐이야. 어쨌든 한국말로 이게 약속이야. 그래서 테스트 플래그를 해보고 if busy면 플래그니까 항상 플래그는 바이너리다. 그지? up, or down 둘밖에 없고 free나 busy밖에 없어서 이게 busy면 then test again 다시 테스트하고 그게 테스트 다시 하는 것이 busy waiting이야. 내가 busy waiting 얘기 안 해줬지. 지난번에 우리가 뭘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while loop에 이거 있지? 이게 busy wait야. 이게 true면 어떤 값이 true면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이거 하는 거 있었잖아. 이게 busy waiting인데 지금 요게 요 경우지. busy면 그 테스트를 다시 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아무 짓도 하지 않, 더 이상 아무 짓도 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게 busy wait다. if free면 요게 아무도 쓰지 않으면 busy란 뜻은 다른 프로세스가 얘를 쓰고 있다는 뜻이고 free란 얘기는 다른 프로세스가 얘를 쓰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 뒤에 써서 잠 깨우는 게 목적이 아니야. 잠을 깨우고 공부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 자, 그 뒤에 써서 딴짓하지 마. 여전히 공부해. 공부 더 잘하기 위해서 벽에 서 있는 거야. 집중하라고. shared data에 대해서 free, busy가 있는데 여기 free란 뜻이 저 shared data를 아무도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 이런 뜻이다. 그러면 내가 써야 되니까 if free면 then set to busy 이거를 일단 busy로 만들어 놓고 내가 enter critical region에 들어가서 자기가 쭉 수행을 하지. 이게 핵심이야. 그지? 그러고 나서 exit 프로토콜로서 set the flag to free 자기가 다 수행이 되면 busy로 만들어 놨던 걸 다시 free로 만들어 놓고 나와라. 그래서 이 그림 아주 잘 그려놔갖고서 너들이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테스트 앤 셋도 지난주에 공부했었다. 그지? 이거는 명령어상에 있는 어셈블리 명령어상에 이런 게 있었다. 기본적으로 이게 개념적으로는 다 똑같다.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이해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dextra 이거를 dextra라고 써놨는데 이게 de로 읽으면 된다. 이게 히딩크 아저씨 그 나라 사람이어서 어디야 거기 네덜란드 사람이어서 그걸 dextra라는 사람인데 1968년도에 p 세마포 v 세마포를 처음 만든 거야. 이게 웨이트 세마포를 처음 만들어서 세마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dextra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dextra 얘기 우리가 내가 안 했다 그지? 덱스트라가 만든 것이고 그래서 P 세마포, V 세마포 이 얘기 쭉 다 했었다. 그래서 그 mutual exclusion issue는 결국은 지금 여전히 크게는 우리가 다루는 문제가 concurrent problem이고 그지? concurrent problem을 해결하는데 답이 뭐니? 어떻게 하면 concurrent problem이 해결이 돼? 저 뒤에 ROTC 아저씨. 동시 처리를 하려는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제일 잘 해결이 되니? 개념적으로. 하나씩 하면 되지? 저 친구가 자는 듯 하면서 굉장히 답을 잘해요. 너 스마트한 사람이야. 군에 오래 있으면 별달 것 같아.
맞아. 아, 동시병렬로 들어가는 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순차적으로 이를 수행시키는 방법이야. 그지? 그래서 이 크리티컬 섹션이나 테스트 앤 셋이나 뭐 오만 여러 가지 지금 기술들을 배운 것이 다 동시병렬로 쫙 들어오는 거를 들어오는 거를 순차적으로 수행시키기 위한 방법론에 불과해. 여기에 이게 공유 변수가 있으면 이게 동시에 이렇게 마구 들어오지. 그러면은 결국은 크리티컬 섹션, 다이닝 필로소피어 모든 문제가 여기에 번호표 붙이는 거야.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면은 1번 수행하고 2번 수행하고 3번 수행하고 4번 수행하고 이 얘기야. 근본적으로는 이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지? 그래서 순번을 이렇게 동시에 들어오는 이것들을 줄 세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기법들을 다 얘기해 줬다. 오케이? 예. 이거 이상은 없어. 왕도가 없다고. 그래서 이 여기 그림에서도 ABC가 이렇게 나오는데 A가 수행하고 B가 수행하고 C가 수행하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 된다 이런 얘기야. 그지? 봐, 아무리 들여다봐도 컨크런트 프로세싱 이슈에서는 답은 오직 한 가지, 시리얼라이제이션이다. 그지? 시리얼라이제이션을 실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뿐이고 개념적으로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주기를 바래. 세마포를 임플리멘트하는 방법도 나이스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들여다보길 바라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 다시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핵심만 얘기하자. 저 뒤에 크리티컬 리전을 봐. 이 멀티플 리드 싱글 라이트 컨크런트 컨크런시 컨트롤도 이 아저씨는 이렇게 잘 설명을 했어. 이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 내가 한글책 읽지 말고 자꾸 영어에 익숙해지라는 이유가 이거야. 영어에 익숙해지면 전 세계적으로 너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풍부해서 그 자료가 다 네 거야. 근데 한글 자료만 보면 별로 자료가 많지 않아. 그래서 너들이 생각하는 폭이 좁아져서 나빠서 자꾸 영어 공부하라는 이유야. 내가 영어 미국 놈들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 영어는 그냥 녹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서양 사람들을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고 영어를 알아야지 그네들이 만든 자료 보고 빨리 너들이 또 앞서갈 수 있어서 내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는 뜻이야. 됐지? 이거 집에 가서 좀 읽어봐. 잘 그려놨다. 자, 프로그래밍 랭귀지 레벨에서 서포트하는 게 지금 여기서부터 크리티컬 리전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게 프로그래밍 랭귀지 서포트잖아. For concurrency control, 그지? concurrency control을 함에 있어서 프로그래밍 랭귀지 차원에서 어떻게 서포트를 잘하면 아까 그 랭귀지 서포트 없이 했던 기법이 세마포였는데 세마포를 랭귀지 속에 적용을 해서 돌리는 방법인데 오브젝트에는 패시브 오브젝트가 있고 액티브 오브젝트가 있어. 우리가 아는 액티브 오브젝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니? 응? 액티브 오브젝트 중에서 너들이 아는 대표적인 게 뭐니? 내 지난번에 다 얘기해줬다. 어? 스케줄러 맞아. 프로세스나 스레드가 유일하게 너들이 아는 액티브 프로세스야. 액티브 오브젝트야. 나머지는 프로세스가 지가 다 갖고서 돌리는 수단들에 불과하지. 프로세스 속에 변수도 있고 다른 뭐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에서 얘기하는 오브젝트들이 다 들어있잖아. 그것들이 대부분 패시브 오브젝트라고. 변수들이. 응? 내 말 따라오니? 응? 못 따라오는 것 같아. 방금 누가 따라온다고 대답했니? 손 들어봐. 누가 이해했어? 누가 했어? 그 동네 어디야? 봐봐.
이게 클래스 A고, 그지? 이러면은, 봐, 이 안에 멤버 variable도 있고, 멤버 function도 있다고 쳐봐. 그거를 클래스 A라고 정의를 하면, 이게 뭐냐? B는 클래스 A를 갖는 뭐니? 인스턴스지? 이걸 오브젝트라고 그러잖아? 이게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니? 메모리 속에서. 이게 high-level language지? C++ language란 말이야. 자바나. 이 컴파일 하면은 속에 어떻게 만들어져? 속이라함이 이거잖아. 결국은 우리는 컴파일 하면은 텍스트 데이터 DSS, 그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이 지난주에 얘기해 줬는데, 지난번에. B가 어디에 있어? DSS에 있지? 어? DSS에 요게 뭐니? 멤버 variable 이잖아. 이 멤버 펑션은 어디 간지? 멤버 펑션은 어디 가? 얘도 여기 들어가니? 함수. 어디 들어가? 텍스트에 들어가지? 여기 들어가 있다고. 근데 이 두 개가 하나의 인스턴스인데, 오브젝트인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 여기에 B라는 오브젝트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변수가 바이트 워드를 차지하고 있고, 멤버 펑션 자리에 이게 포인터가 있어. 이렇게 포인터가, 어? 포인터가 있어서 이쪽에 실제 그 펑션이 들어가 있는 자기 컨스트럭터가 있고, 디스트럭터도 있고, 뭐 멤버 펑션을 짜놨을 거 아니야. 그쪽에 이렇게 포인트로 포인팅을 하고 있다고. 응?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 짤 때 클래스 이 B 인스턴스 얘가 중요한 거지. 그치? 얘를 디버그를 걸잖아. 디버그를 걸면 보여야 되잖아. 여기 디버그 걸어봐. 실제로 이렇게 보여. 안 봤니? 봐. 그래서 얘가 이 포인팅 하는 포인트를 따라가면 거기에 함수들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저게 하나의 오브젝트가 되는 거라고. 근데 저 이 오브젝트가 살아있니, 죽어있니? 어? 살았어, 죽었어? 사람은 액티브고 죽으면은 패시브야. 살았어, 죽었어? 죽었지? 언제 살아? 프로세스화 되면. 아니면 여기에다가 스레드를 갖다 붙이면 그놈이 살아난다고. 그게 모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는 다 이렇게 생겼다. 어? 다 이렇게 생겼는데 순수 오브젝트 오리엔티드가 가장 너들이 아는 그 너 스몰 토크 안 배웠나? 어? 스몰 토크라는 랭귀지가 있었는데 이게 옛날에 애플에서 돌던 거야. 이거는 이렇게 안 만들고 모든 오브젝트를 숫자 1 하나도, 오브젝트는 뭐와 뭐의 구성이니? 오브젝트는 뭐와 뭐의 구성이니? 어? 오브젝트 안에 두 개가 들었어. 뭐가 들었어? 하나가? 메서드. 그래, 또. 또. 그 메서드와 variable이 들었지? 어? 왜 이렇게 두 개를 넣어놨어? 이 variable을 상태 천의를 하는 놈은 오직 얘만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캡슐을 씌워놓은 게 오브젝트 아니야. 이 오브젝트가 여기에 들었단 말이야. 우리 OS쟁 입장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가 잔뜩 들어있는 것이 프로그래밍의 구성이다라고 보는 거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랭귀지 환경이고, 그거를 돌리는 환경이 이렇게 생겼어. 속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오브젝트 하나하나를 돌릴 때마다 요놈들을 디버깅을 대상으로 잡으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 오브젝트가 여기서 말하는 패시브 오브젝트야. 오케이? 패시브 오브젝트고, 저놈들을 액티브화해서 돌릴 적에는 이거는 이제 가디드 커맨즈나 에이다나, 국방 관련된 랭귀지, 일할 때 쓰는 에이다랑 프로그래밍 랭귀지나 이런 것들이 액티브화 됐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critical reason과 이제 생각 critical reason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봐. 요 그림도 잘 그려놨어 봐. 이게 이만큼 검정색 테두리가 critical reason이야. 리전에 shared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데이터를 동시에 두 개의 프로세스가 마구 액세스하니까 쫑이 나서 생기는 문제야. 어떻게 해결해? 순차적으로. 그지? 동시에 생기, 동시병렬의 문제는 항상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serialize 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serialize 하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저렇게 이 그림처럼 처리하는 것이 critical reason의 문제야. 예를 들면 concurrent processor 1번이 하나의 call operation을 하면 argument을 넘겨서 하면 이거를 critical region은 이 shared 데이터를 바깥에서 감싸는 하나의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operation 1을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이렇게 처리하면 얘가 await를 하잖아. 어떤 거를 얘를 액세스하고 싶은데 이 속에 waiting을 시키고 들어가서 수행을 시키고 이렇게 나오면 끝이 나. 그리고 concurrent process 2번이 또 다른 call operation을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producer고 이게 consumer라고 쳐. 또 다른 operation을 이렇게 하면 이 operation과 이 operation이 이름이 서로 다르다. 다른데 왜 문제가 생겨? 서로 다른 이름이지만 shared 데이터 하나를 같이 갖고서 일을 한다고. 마치 프로듀서 컨슈머가 이름이 다르지만 안에 버퍼란 공유 데이터에 대해서 쫑이 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같은 고민을 하는 거지. 이것도 똑같아. 다른 오퍼레이션이지만 결국은 이 속에 들어가서 액세스 할 때는 이쪽에 같이 액세스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또 이렇게 여러 개의 오퍼레이션이 이 shared 데이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 이게 제일 간단한 거야. 제일 무식한 거고. 이게 critical reason이고. 근데 요거 다음에 책에 모니터라고 나오지. 자지 마. 전부 눈 감고 이놈들 잔다. 모니터란 거는 이들 간에 서로 얘도 이거를 액세스하고 싶고 얘도 이걸 액세스하고 싶지. 그러면은 저들끼리 시그널을 주고받고 해서 순번을 정하는 거야. 앞에 거는 critical reason은 저렇게 하지 않았다. 그지? 근데 모니터란 거는 조금 더 발전이 돼서 이제 저 대기 상태에 사실은 얘들이 이 shared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싶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대기 상태의 프로세스들인데 이놈들 간에 wait 시그널을 마구 이렇게 주고받아서 저들끼리 순차적으로 순번을 정하고 액세스를 하도록 하는 high level language가 모니터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어? 이게 개념이야. 여기까지 이해하면 한 50% 이해한 거야. 됐네? 이해했어? 못했어? 어렵니? 되게 쉬운데.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워. 누가 이해했나? 어? 누가 이해했어? 누가 이해? 내가 자꾸 시키니까 답을 안 하는구나. 나쁜 놈들. 똑같은 얘기야, 그지? 똑같은 얘기들이어서 이렇게 자바에도 이렇게 싱크를 맞추는 오퍼레이션이 있다. 봐, 똑같은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서 이해를 쉽게 만들어놨어. 자, 이 정도로 하고, 원래 우리 본업으로 돌아가자. 이 자료를 내가 다 보내줄 테니까. 아직 7인가? 그래서, critical reason, 그 다음에, monitor. 개념적으로 이해되니? 저 그림 생각해. 책에서는 모니터를 이렇게 그림으로 단순화 시켜놨는데 이 그림보다 내가 아까 그 보여준 그 그림이 훨씬 더 나이스해. 그 다음에 요거는 모니터 속에 conditional variable이 들어있어서 개념적으로
이 오퍼레이터를 수행을 하고 싶은데 밖에서 기다리는 프로세스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 개의 멀티 스레드들이 이렇게 기다려서 순차적으로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컨디션으로 이렇게 나이스하게 정리해 놨다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 아까 그 그림이 훨씬 더 좋아. 그치? 자, 그래서 핵심이 모니터나 크리티컬 리전의 그 기법을 이용을 해서 다이닝 필로소퍼를 어떻게 푸냐는 게 쭉 나와 있다. 무척 긴 얘기인데 이게 그 모니터 다이닝 필로소퍼를 처리하는 모니터잖아. 그래서 이뉴머레이트로 하기를 상태값이 thinking 하는 거, hungry 상태 eating. 아까 우리 그림 봤지? 그 세 상태를 정해놓고 요게 총 다섯 개의 상태에 영감님이 계신 거지. 그래서 컨디션 셀프도 있고 해서 픽업 단계, 풋다운 한쪽을 픽업하고 내려놓는 거, 테스트하는 거, 초기화하는 거 이렇게 있어서 함수들이 이거는 꼭 집에 가서 실제로 한번 연필로 한 단계 한 단계 따라가면서 해봐. 픽업은 이렇게 짜고 풋다운은 이렇게 짜는데 캐스는 이렇게 짜고 그렇게 했을 적에 이게 잘 해결이 되냐. 아까 이 친구 얘기했듯이 크리티컬 섹션 문제가 미니머 몇 번 돌다가 이게 딱 이렇게 짜면 스탑이 된다. 그게 데드락에 걸려서. 그래서 데드락에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모니터 임플멘테이션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됐지? 뭐 이 솔라리스나 윈도우즈 2000은 뭐 몰라도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크리티컬 섹션이 끝났다. 다이닝 필로소프는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해주고 남겨놨다. 대신에 시험 문제 내줄 테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 지금 9시니 10시니? 9시. 9시지? 저 시계가.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이제 데드락 넘어간다. 넌 누구냐? 처음 본다. 어? 우현정. 어디에 앉아 주로? 앞에 앉아. 어? 지금 수업 반을 했는데 아직도 내가 얼굴이 익지 않다는 거는 문제 있어. 모자를 네가 벗으니까 내가 처음 보는 거야. 응? 모자를 쓰지 마.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 모자를 쓰지 마. 모자를 쓰고 있으면 내가 얼굴 기억을 잘 못해. 모자를 벗을 때 또 딴 모습이어서 그래. 비엔에프 숙제 앞에서 걷어내. 자, 기지개 좀 해. 스트레칭 좀 해. 다리 저 팔 위로 하늘로. 이게 뭐라고 그래 이런 걸. 애기 때 하던 거. 스트레칭 좀 하고 옆에 친구 어깨 좀 주물러줘. 옆에 친구 없으면 앞뒤로 좀 주물러주고. 다음 주에 시험 보지? 네. 아니야? 어? 잠 깼어? 요거 다음에 메모리지? 챕터 9가 메모리지? 네, 요거 끝나면 시험 본다. 이 데드락이 이 슬라이드보다 옛날 슬라이드가 훨씬 더 잘 만들어놔서 옛날 걸로 하자.
이상하네. 라그가 안 나오네. 오케이. 자, 데드락 한다. 데드락. 데드락은 아까 우리가 하다 봤지만 이런 경우야.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프린터가 필요해서 웨이트에 걸어놓고 그 다음에 디스크를 웨이트를 걸어요. 그래서 자기가 프린트를 하려면 디스크에 하드 디스크에서 파일을 읽어서 프린트로 내보내는 게 프린트잖아. 그래서 적어도 두 개의 리소스는 필요하다는 가정이야. 예제에서. 그러고 나서 프린트를 다 하고 나서 프린트에다가 프린트를 풀어주고 디스크를 또 풀어줘. 이러면 자기는 다 했지. 근데 프로세스 B도 똑같이 하는데 이 프린트를 하고 싶은데 얘는 디스크를 먼저 락을 걸고 프린트를 락을 다음에 걸었어. 그리고 자기는 또 디스크를 먼저 풀어주고 프린트를 풀어주고 싶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예제가 뭐가 좋아? 뭐 두 개가 꼭 있어야 되는 경우가 뭐가 있니? 커피 스타벅스 갔는데 빵도 먹고 커피를 먹고 싶은 경우야. 빵 먹고 커피 먹는 사람도 있고 커피 먹고 빵 먹는 사람 있지? 응? 그 케이스야. 그러니까 얘는 프린트 파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는 프린터를 먼저 쥐고 디스크를 쥐려고 했었고 얘는 똑같이 프린트를 하는데 디스크를 먼저 쥐고 프린터를 나중에 쥐었어. 그러면 이게 프린터가 하나밖에 없고 디스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치? 프린트를 쥐고 디스크를 쥐려니까 이놈이 디스크를 이미 먼저 쥐었, 동시에 정확히 똑같이 들어왔다고 쳐. 디스크가 얘가 먼저 쥐었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디스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먼저 가져갔기 때문에 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놀 때까지. 얘가 놀 때까지. 근데 얘가 안 놓지. 왜냐면 이놈은 자기가 쥐고 있는 프린트를 또 기다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언제 풀리니? 안 풀려. 밖에서 둘 중에 한 놈을 때리잡기 전에는. 그래서 아무도 일을 못하게 되는 아주 나쁜 상황이야. 이런 걸 이름하여 데드락이 occurs 했다. 발생했다. When two or more processes are each가 waiting for an event that will never occur.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이벤트를 기다리는 거야. 짝사랑하는 거랑 똑같다. 그지? 상대는 나를 절대로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 나만 좋아하고 있는 거야. Since 요새도 짝사랑하니? 하도 너들은 모든 걸 이걸로 메시지 보내고 하니까 짝사랑이 없어진 것 같아. 짝사랑해? 안 해? 해. Since it can only be generated by another process in that set. 같은 집합 속에 있는 내가 기다리는 이벤트가 상대가 절대로 주지 않을 것을 내가 기다린다고. 그게 데드락이라고. 어? 상대가 나한테 줄 가능성이 전혀 없어. 왜 없니? 상대가 원하는 걸 내가 쥐고 있거든. 그러면 내가 쥐고 있는 걸 먼저 주면 상대가 수행을 하고 다 풀어놓으면 내가 쥐면 되지. 그래서 그 해법이 그거야. 결국은 데드락에 걸리면 내가 양보하면 그게 해법이 된다. 자동차 이렇게 사거리에서 딱 마주쳤을 쪽에도 양보하라고 그러잖아. 양보하면은 문제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데드락 is one
야, 목 아프다. 네가 좀 읽고 봐라. 야, 장군님은 다른 거야. 장군한테 일 시키려면 힘들어. 해. Overlap is one of the more difficult problems that OS designers face. 그래, OS 디자이너가 직면하게 될 더 어려운 문제다. 계속. As we examine various approaches to dealing with deadlock. 데드락을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우리가 볼 텐데. Notice the trade-offs between how well the approach solves the problem. 그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트레이드오프가 있고. And its performance OS overhead. 퍼포먼스 대비 OS 오버헤드. 그러니까 OS가 오버헤드가 많으면 그 저 데드락을 해결하는 알고리즘은 더 좋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OS 저 오버헤드가 작으면 알고리즘이 후질 수도 있다. 그 두 개 간의 트레이드오프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다. 그래서 우측에 이제 데드락을 해결하는데 OS 관점에서 must distribute system resources. 시스템 자원이잖아. 이게 프린터도 시스템 리소스고 디스크도 시스템 리소스인데 이 리소스를 잘 분배를 해서 among competing process 서로 경쟁하고 있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OS를 잘 배분을 해서 돌려야 되는데 그게 스케줄러가 할 일이지. 응? 스케줄러가 하는 일은 뭐니? 시스템 리소스를 잘 분배해서 여러 개 프로세스를 동시 병렬로 돌려서 스루풋을 최대한 뽑아내는 게 OS가 원하는 바다. 맞지? 그렇게 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가 뭐니? 데드락이라고. 차라리 리소스를 한 프로세스한테 몰아주면 데드락이 발생 안 해요. 그럴 거 아니야. 이 프로세스가 지가 프린터와 디스크를 한쪽에 다 스케줄러가 얘한테 다 몰아줬어. 그럼 지 혼자 그냥 돌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얘가 다 돌고 얘가 또 돌면 되지. 근데 왜 데드락이 발생하니? 스케줄을 너무 잘하면 얘도 잘 돌려주고 싶고 얘도 잘 돌려주고 싶다 보니까 리소스를 잘 안배를 해서 배분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나 하나 갖고 너 하나 갖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 갖고 있는데 리소스가 두 개 필요한 경우가 되면 얘가 필요한 걸 내가 필요해요. 그럼 내가 기다린다고. 기다리다 보면 그게 전부 다 기다리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 얘기야. 그래서 CPU 사이클도 리소스고 메모리 공간도 리소스고 파일, IO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다 리소스인데 이제 리소스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자 이런 뜻이다. 첫째는 리소스를 한번 줬다가 뺏어낼 수 있는 리소스가 있고 못 뺏어내는 리소스가 있어. 응? 뺏어내는 리소스가 프리엠터블 리소스야. 예를 들어서 CPU 사이클 타임 퀀텀을 줬다가 중간에 마음에 안 들으면 뺏어내지. 언제 뺏어내? 언제 뺏어내? 어? 나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은 프로세스가 들어오면 스케줄러가 나의 CPU와 타임 퀀텀을 할당을 했다가 다시 뺏어내간다고. 그래서 그게 CPU 타임 퀀텀은 프리엠터블 리소스라고. 둘째, 메모리 줬다가 중간에 뺏어낼 수도 있지. 근데 파일은 왜 난 프리엠터블이니? 파일 리드 라이트를 한번 시작을 하면 이게 한동안 진행이 된다. 한동안 이렇게 디스크 컨트롤러가 처리하기 때문에 한동안 진행이 돼서 스케줄러 입장에서 금방 뺏어내지를 못해. IO도 마찬가지라고. IO나 디스크, 파일 디스크나 그 속에 새끼 CPU한테 어싱크로너스하게 잡을 한번 맡기면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해놨고 그 알아서 해라고 맡겨놓고 그 일이 끝나면 나한테 인터럽트가 들어와서 내가 그 일을 처리해 주잖아. 그래서 알아서 해라고 한번 맡기는 순간 걔가 끝날 때까지 내가 관여하기가 쉽잖아. 그래서 그런 일이 non-preemptible인데 어싱크로너스가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 그치? 좋은 거야. 좋은 거지만 그에 대한 트레이드오프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일을 맡고 맡겨놨다가는 금방 뺏어내지 못해. 걔가 신동차나도. 우리 대표가 이쁘고 일 잘해요. 근데 모든 일을 다 잘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어떤 일을 맡겼는데 신동창케 그렇다고 해서 대표 목을 칠 수는 없잖아. 그지?
어싱크로너스 하기 때문에 그걸 다 하려면 내가 다 하지 못하는 대표를 따로 만들어놔. 자, 그래서 이 non-preemptible이라는 리소스가 야기하는 문제가 데들락과 결국은 연결이 된다 그런 얘기야. 개념적으로 말 되지? 관심 있니? 관심 없는 얘기를 나 혼자 떠드는 것 같다. 관심 좀 가져. 그 다음에 그래서 a request for a type of a resource can be satisfied by any resource of that type. 그래서 예를 들면 use any 100 bytes in memory, use either one of the two identical printer. 프린터가 두 개 있으면 서로 안 싸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것도 조금씩만 여러 개를 주면 메모리 갖고서 싸우진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야. 해법으로, 쉬운 해법으로. 그 다음에 또 다른 해법으로는 process request, resource, use them, then release. 그러니까 먼저 프로세스를 할당을 하고 다 쓰고 나서 반납을 하고 이런 걸 순차적으로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지. 근데 이게 컨커런시와 퍼포먼스를 제일 잘 올리는 방법은 뭐니? 컨커런트 프로세싱을 하게 하는 거야. 그지? 컨커런트 프로세싱을 많이 하다 보면 대단하게 걸리고, 대단하게 걸리면 아무 일도 안 돼. 그래서 놀라운 거는 우리 전산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 뭐 절대적으로 한 가지만 좋다 이런 게 없고, 뭐가 좋으면 꼭 그 나쁜 그 사이드 이펙트라고 그런다. 깨워라. 앞에 자꾸 자냐. 자, 그래서 데드락을 일으키는 네 가지 방법이, 네 가지 조건이 있어. 이 네 가지가 다 걸리면 데드락은 필히 발생한다. 첫째 뭐니? 저기 뒤에 서 있는 친구, 아니야. 너부터 요 줄을 뒤로 간다. 네가 읽어봐. 데드락 컨디션의 첫 번째. These four conditions ar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for deadlock to occur. 필요 충분 조건이야.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이 첫째 뭐니? 해. 크게. If one process 더 크게. Other processes requesting that resource must wait until the process releases. 야. 첫 번째 데드락을 일으키는 필요 충분 조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mutual exclusion이다. 알지? 이미 세마포나 그 앞에서 충분히 많이 얘기했다. 그지? critical, mutual exclusion은 한, if one process holder resource, 한 프로세스가 리소스를 홀딩하고 있으면 다른 프로세스가 그 리소스를 리퀘스트를 하더라도 must wait 해야 돼. Until the process release, 앞에 가져간 프로세스가 릴리즈 해줄 때까지. 상호 베타식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다음 친구 갈까? 캘리포니아? Hold and wait. Processes are allowed to hold one or more resources and be waiting to acquire additional resources that are being held by other processes. Hold and wait. 우리 조금 전에 그 이전 페이지에서 hold and wait 실제 사례를 봤다. 내가 프린트를 쥐고 있으면서 hold하고 있고 디스크를 웨이팅하지. 상대는 뭐를 하니? 디스크도 홀딩하고 내가 쥐고 있는 프린트를 웨이팅하잖아. 이렇게 크로스로 딱 연결되잖아. 그게 hold and wait야. 됐지? 리소스가 두 개가 필요한데 내가 available 한 리소스 내가 홀드하고 그 다음 내가 또 다른 리소스를 웨이트를 하고 있고 상대는 거꾸로야. 내가 홀드하고 있는 거를 이놈이 웨이트를 하고 있고 자기는 내가 웨이팅하고 있는 거를 홀드하고 있다고. 그게 홀드 앤 웨이트고. 셋째 그 다음 Voluntary release Neither another process nor the OS can force a process to release. 자, preemption 알지? 스케줄링 할 때 나왔던 그 단어다. 똑같다. preemption은 강제로 뺏어내기다. 우리말로 하자면. 근데, 리소스가 아까 얘기했듯이 강제로 뺏어낼 수 없는 리소스들이 있어서 이게 no preemption. 지금 wait and hold, hold and wait를 하는데 그 관여된 리소스들이 preemption,
preemptive이면 해결이 되는데 non preemptive인 경우에는 이 critical section 저 deadlock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다. 말되지? 뺏어낼 수 없어서 이 크로스로 딱 그 hold and wait에 걸렸는데도 한 리소스를 뺏어내서 줄 수 있으면 그게 해결 깨지는데 이 뺏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저 필요 충분 조건에 걸린다. 그다음. 왜 오래 걸리는지 알아? 서큘러 웨시여서 그래. 미스터 고, 내가 작년에 이거 너 농담하는 거 들었니? 성범이 들었어? 기억나? 너 카메라 잠시만 꺼. 내가 조금, 이게 카메라 찍히면 안 될 얘기를. 그게 서큘러 웨시고, 우리의 대표가 한참 읽어도 이게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을 거야. 알지? 이 얘기가 이 얘기다. 그래서 이 네 가지만 만족하면 봐. 상호 배타적이어야 되고 홀드앤 웨이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리엠션 하지 않는 자원에 대해 대상이 프리엠션 되면 안 되는 자원이고 서큘러 웨이시란 말이야. 이 네 가지가 조건이 만족하면 필히 데들락에 걸린다.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다. 자, 근데 이거를 이 복잡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나이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도구를 하나를 도입할게. 새로운 도구를 도입을 하는데 그 도구 이름이 RAG야. RAG, Resource Allocation Graph야. 그럼 그래프 시어리 배웠니? 알고리즘 공업 수학의 그래프 시어리 배웠니? 배웠지? 왜 한 사람만 배우고 나머지 다 안 배워? 이게 그 얘기야. Deadlock conditions can be modeled. Deadlock 상태를 모델링을 할 수 있기를 using a direct graph called the resource allocation graph. 라그란 거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뻐. Two kinds of node. 이제 노드가 두 개가 있는데 박스가 있고 서클이 있는데 박스는 뭘 리프레젠트 하는 거 아니? 리소스를 리프레젠트 해요. 그래서 instance of the resource. 하나의 리소스를 사각형 박스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리소스가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돼? 그 리소스 안에 점을 두 개를 찍어. 박스를 두 개 안 그리고 그 얘기다. Instances of the resource are represented as a dot within a box. 박스 속에 검정색 점을 두 개를 찍으면 이게 리소스가 인스턴스가 두 개라고 오브젝트가 두 개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 서클이 있는데 동그라미 서클은 represent thread. 스레드나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게 서클이야. 그 다음에 아크가 있을 거 아니야. 화살표. 그지? 아크가 다음에 나온다. Two kinds of directed edge.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데 첫 번째 request edge가 있고 그 다음에 assignment edge가 있어. 화살표 방향이 프로세스가 리소스를 이렇게 화살표를 치면 request 아크가 되고 ARC 아크 화살표 거꾸로 리소스가 이쪽으로 프로세스 쪽으로 화살표가 쳐지면 어떤 리소스가 그 프로세스에 할당이 되었다. 엘로케이션이 되었다. 이런 뜻이다. 그 얘기를 이게 길게 적어놨다고. 그래서 실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 이게 훨씬 더 쉬워. 요건데 이게 라그 그래프인데 If the graph does not contain a cycle, 이 그래프에서 사이클이 없으면 then no deadlock exists. 데드락이 없다고. 봐. 요게 서클이지. 프로세스 1이야. 프로세스 2고 프로세스 3고. 그 다음에 요 렉탱글. 렉탱글이 리소스를 의미한다고 그랬고 그 속에 검정색 점이 인스턴스 개수야. 인스턴스가 하나냐 두 개냐. 그러니까 리소스 1번, 2번, 3번, 4번 리소스가 4개가 있는 개수고 각각 인스턴스가 하나밖에 없어. 됐니? 그랬을 적에 프로세스 1은
리소스 1을 요청을 해요. 요게 리퀘스트 엣지야. 근데 이 리퀘스트 리소스 1은 이미 P2에 이렇게 할당이 돼 있다고. 말 되지? 근데 P2는 자기가 이걸 할당을 하나를 홀딩하고 이쪽을 또다시 리퀘스트 하고 있어. R2를 리퀘스트를 하고 있고 R2는 P3에 의해서 이미 할당이 돼 있다고. 됐니? 자지 마. 작게 얘기하겠다. 그 다음에 P3는 R4를 요청을 하고 있고 R4는 아무데도 할당이 아직 안 됐어. 맞지? 그리고 R3는 리소스 3는 이미 P1에 의해서 할당이 돼 있다고. 깔끔하고 좋지? 이렇게 기호를 표시하는 거는 항상 이렇게 나이스해. 근데 if the graph does, 요게 not a cycle이잖아. 사이클이 없는 경우고 이거는 사이클이 형성된 경우인데 봐. 이거 아휴, 이게 긴 말이다. 그지? 이렇게 하면 서클이 형성됐잖아. 이러면은 circular waiting에 속한다고. 그지? 해독해봐. 너 해독해봐. 요거 한번 설명할 수 있겠어? 그렇게 잠이 와. 해봐. P1이 내가 더 줄게. P1이 R1을 리퀘스트 리소스 1번을 요청을 한다고. 근데 R1은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P2에 의해서 이미 할당이 되어 있다는 뜻이야. 알 수 있겠니? 그러면은 R2는 어떻게 돼? P2가 R2를 다시 리퀘스트하고. 그렇지. R2가 P3를 어사인이 돼 있지. 엘로케이션이 이미 돼 있다고. 또 근데 P3는 R3를 요청을 하는데 R3는 이미 P1에 의해서 할당이 돼 있다고. 이러면 서로 하나는 쥐고 하나를 리퀘스트하는 그런 형태잖아. 이 사사랑 똑같지? 그지? 그래서 이게 서큘러 웨이팅이 이미 걸린 상태다. 그래서 만일 여기에서 리소스 인스턴스가 하나밖에 없다면, 지금처럼 리소스 인스턴스가 하나밖에 없다면 서클 is a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이야. 리소스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저렇게 서클이 형성되면 이미 데드락에 걸리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만족돼 버렸어. 쟤는 이미 데드락에 걸린 거야. 대표야, 너 그 저기 옥수수 수염 참가면 그거 자꾸 먹지? 내가 수업하다 보면 너들 둘이가 문제다. 옥수수 수염차가 그 이뇨작용이 무지 강한 거거든? 소변 보는 거. 너 자꾸 화장실 가지? 먹고 와서 화장실 가고 먹고 화장실 가고. 너 다이닝 필로소파랑 똑같아. 먹고 생킹하고 먹고 생킹한 거랑 똑같아. 그거 먹지 마. 해놓은 거야. 내가 두 가지 먹지 말라 했다. 그지? 에너지 드링크인가 뭔가, 그 카페인 많은 거, 카페인이 2000씩 집어넣는 거, 그거 아주 고약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저기 옥수수 수염차 이런 거 먹지 마. 아, 맞아? 녹차야? 옥수수 수염차 아니야? 그리고 넌 자꾸 눈에 뭐, 수업 시간에 눈에 뭐 자꾸 집어넣는 친구 있다. 그게 뭐냐면 스테로이드야. 가짜 눈물 있지. 너무 시원하잖아. 의사가 너라고 하지 않으면 넣지 마. 의사가 너라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내가 옛날에 그 둘 다 해봤어 그래. 자, 그래서 이제 dealing with the deadlock. deadlock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 다음 친구야. 네 차례네. 대표 뒤에. 여기 if 어디야? 아니야, 여기. Dealing with the deadlock. deadlock을 어떻게 처리하냐? 읽으라고. 안 보여? 뭐 임마, 너 자다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지? 이게 타조가 하는 방법인데, stick your head in the sand, 머리에, 모래에다가 머리를 콱 쳐봤고, 문제를 잊어버리래. 데들락이의 문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라. 응?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실제 모든 OS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OS가 우습지만 이 오스트리치 어프로치를 실제 채택하고 있다. 책에서 설명하는 복잡한 이론을 채택하고 있는 OS는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데드락 프리벤션 방법이 있고 데드락 디텍션 앨고리즘이 있고 데드락 어보이던스 앨고리즘이 있어. 데드락 어보이던스는 데드락 디텍션을 한 다음에 회피를 하는 거야. 아, 요렇게 데드락 상황이 요렇게 되면 갈 것 같으니까 요렇게 피해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데드락 어보이던스 방법이고 데드락 프리벤션은 이 네 가지 앞에 네 가지 조건이 있었지. 그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 안 하면은 데드락이 걸리지 않잖아. 그거를 추구하는 게 프리벤션 방법이야. 됐지? 프리벤션하고 어보이던스하고 다른 의미입니다. 그지? 어떻게 다르니? 야, 프리벤션하고 어보이던스랑 어떻게 달라? 어떻게 달라? 자냐? 어? 방금 가르쳐 줬잖아. 막 프리벤션은 네 가지 조건을 만족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게 하는 게 프리벤션이고 어보이던스는 그냥 놔둬요. 그리고 데드락 디텍션 알고리즘을 돌려서 데드락을 찾아낸다고 걸리면 어? 그러니까 프리벤션은 사전 기법이야. 병이 데드락이란 병이 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고 어보이던스는 데드락이 발생하도록 놔둬. 그러고 나서 이게 데드락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리즘을 돌려서 알면 디텍션을 한 다음에 그거를 해결하는 게 어보이던스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서 데드락 프리벤션은 간단하다 비교적. 베이직 아이디어가 기본 아이디어가 뭐냐면 ensure that one of the four conditions for deadlock cannot hold. 이 기본적으로 필요 아까 데드락 조건 네 가지가 뭐라고 그랬니? 그다음 아까 기억해? 데드락이 일어날 필요 충분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 기억해 봐. 첫째 mutual exclusion. 맞다. 네가 하고 싶은 말이 mutual exclusion이었어. 두 번째. 뉴로 시작하면 다 멀티냐? 두 번째. 기억해? 누가 말해줬다. hold and wait. 셋째. 셋째. 넷째는? 넷째도 기억 안 나면 너 맞아야 돼. 뒤에 친구 한번 캐. 마, 사사. 이게 네 번째야. 이게 기억 안 난다고? Circular weight. 셋째가 뭐니? 응? Preemption 안 되는 거. No preemption. 네 가지 기억해. 수업 시간에 자꾸 딴 생각하고 집에 가서 공부하려고 그러지 말고 수업 시간에 집중해. 그래서 이 데드락 프리벤션은 mutual exclusion, prevent, no preemption, circular weight, hold and wait, circular weight, hold and wait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그 성립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데드락 프리벤션 방법이다. 그래서 첫 번째 mutual exclusion을 성립하지 않도록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If one process, 한 프로세스가 hold resource, resource를 holding하고 있으면 other process requesting that resource, 딴 프로세스가 그 resource를 요청을 할 경우에 must wait, 기다려야 된대. Until the process release it. 첫 번째 프로세스가 요 놈을 release 해줄 때까지.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리야? serialize 하는 거잖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거라고. 그치?
그러면 이게 mutually exclusion이 형성 안 되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얘기야. 근데 이게 hard to avoid mutually exclusion for non-shareable resource. 공유되지 않은 리소스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은데, 공유되는 리소스에 대해서는 이게 쉽지 않다 이거지. 응? 그래서 실제로 프린터나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나 파일 같은 거는 말이 이게 쉽지, 이걸 실제로 현실에 적용하기는 무지 어렵다 이거지. 내가 프린터 쓰고 있다고 해서 누가 네가 프린터 못 쓰게 어떻게 하냐? 그지? 그렇지만 다른 쉐어러블, 쉐어 가능한 것들은 이게 피해질 수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리드 온리 파일이나 이런 거는 읽어내는 파일을 읽어내는 건 동시에 여러 번 읽어내도 되니까 그 얘기야. 근데 프린터에 대해서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해법 해결하는 기법이, 아시 이거 봐. 프린터는 뮤추얼 익스클루전 해결을 하는 방법이, 프린터가 공유되지 않는 자원이지만 앞에 스플러를 붙이면 해결 가능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프린터가 이렇게 그리나? 이게 프린터에, 이거는 종이를 100장을 찍어요. 100장 프린트를 하면 첫 장 들어가서 100장 나올 때까지 아무도 못 쓰지? 이 얘가 이걸 찍고 다른 사람이 찍으면 프린터가 얘 하나 찍고 얘 하나 찍고 이렇게 하면 엉망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non-shareable 디바이스거든. 쉐어되지 않는 디바이스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니? 그래서 앞에 여기 스플러를 붙였다고. Q를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싱크로런스하게 일을 시키기 때문에 앞에 프로세스가 일을 주고 두 번째 프로세스가 일을 줘도 얘는 이렇게 Q에다가 일을 주고서 자기는 딴짓하기 때문에 이게 non-shareable 디바이스가 shareable 디바이스처럼 작동을 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다. 됐어? 이제 자는 친구들 내가 시킬 거다. 오늘 3시간 반을 하기 때문에 너들 자꾸 힘든가 보다. 힘들어도 잠 깨서 공부해. 우리 정상적으로 1시간 반만 할까? 응? 너들, 어? 보강 없이 그냥 뭐 슬렁슬렁 할까? 50% 넘어가면 내가 그렇게 할게. 너들 공부 많이 하고 싶어? 작게 하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실패하고 싶어? 노력 안 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도 좀 가르쳐줘봐. 놀라운 거는 세상에 그 방법은 없거든. Concurrency Control을, 어? Concurrency Control을 Serialize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거든. 이거는 수천 년 동안 프로브된 거야. 그지?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고? 로또? 해봐.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야. 정신 차려라.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다들 성공하고 싶어 해. 다들 노력 안 하고 싶어 해. 그 중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 중에 노력하는 사람만 선택적으로 성공한다. 다 아는 얘기지만. 왜 그 얘기를, 그 평범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아? 1분에 한 번씩은 리마인드 해. 그래서 1시간 반 수업 할까? 3시간 반 수업 할까? 난 이걸 좋아서 하니? 어? 난 막 이렇게 3시간 반 수업 하는 게 즐거워서 하는 것 같아? 다 괴로워. 괴로워도 난 내 제자가 성공하는 놈이 많을수록 해피해. 그게 이상하게 이 직업의 특성이야. 어? 내 성공은 내가 성공해서 성공이 아니야. 나는 너들이 성공해야지 그게 내 성공이야. 이상한 함수관계야. 그치? 내가 노력해서 그냥 성공하면 끝이면 나도 좋겠어. 근데 이놈의 선생이란 조합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폐감에서 공부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야. 우리 여학생 대표는 너 키가 왜 이렇게 크냐? 그거 써있는 애들 중에 제일 크다. 키 큰 놈 치고 싱겁지 않은 놈이 없거든. 저 놈도 싱거운가 보다.
데드락 프리벤션을 하는데, 그 옆에, 저, 볼드, 저걸 볼드 헤드라고 그러지. 저 친구 굉장히 성공할 개연성이 큰 친구야. 이 학생들은 저 남학생에 대해서 관심있게 들이다 봐. 내가 계속 내가 자꾸 그 너들을 유심히 기억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 내가 이렇게 보면, 그, 저기 뭐라고 그러냐. 너 MBTI 해봤지? 이거가 꽤 자기, 그, 이거 알고 있는 패턴 알고 있는 사람 손들어 봐, 지금. 우리 1학년들은 내가 있을 때 다 시켰는데. 너 뭐니? 나 성인군자가 자꾸 자냐? 그거 말고, 영어로. 이게, 여덟 개가 있잖아. 나, 이 아이가 있고, 아, TF가 있고, J가 있고, 뭐지? I 잊어버렸다. S가 있고, 또, S 반대가 P가 있나? 여기가 P고, 여기 S다, 그지? 야, 하나 기억 안 나는데? 야, N이다, N. 이걸 패턴을 기억하냐고, 자기 거.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어? 어? 이거 모르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봐. 이게 굉장히, 이게 융이라는 사람인데, 어? 융이 누구니? 그, 프로이드 아저씨 알지? 어? 성의 개념을 정립한 아저씨야. 이 프로이드 그 심리 철학자의 제자가, 제일 큰 제자가 융인데, 이 프로이드보다 융이 너무 뛰어나서 얘가 얘를 싫어했어. 자기 제자인데도. 근데 이 융이 만든 이 이론이 이거야. 굉장히 정확하다. 내가 이게 수천 명을 대상으로 이걸 해봤더니, 물론 뭐 안 맞는 사람도 있는데, 이 MBTI가 상당히 맞아서, 내 말은 이게 커뮤니케이션 도구야. 어? 무슨 커뮤니케이션이냐면, 나와 상대방이 그 대화를 하는데 내가 무슨 타입인지 알아? 너들 게스해 봐. 어? S야? 우선 둘 중에 뭘 같아? E가 뭐냐면 익스터널이야. I가 인터널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평생 배우거든. 한평생 배우는데 배움의 원천을 외부에서 배우냐 책이나 이런 내적 성찰을 통해서 배우냐, 그 차이야. 내가 설명해 줄게. 자기가 뭔지 적어. 예를 들면 대부분의 그 개그맨들 있지, 막 떠들고 이벤트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타입이야. 근데 조용히 책을 읽고 독서를 하거나 이런 사람은 I 타입이야. 둘 중에 하나를 자기 적어. 물론 이게 0부터 100까지가 있어서 중간에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쪽으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크게 쏠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 대부분 잘 맞지 않는다는 사람은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맞아. 자기가 일단 적어봐. 그 다음에 N타입이 있고 J타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N은, 이게 내가 설명을 잘 못하겠다. 하도 여기 10년 넘은 얘기여서. N하고 S. N하고 S였어? 그래서 누가 설명 좀 해줘봐. N이? 직관. 직관형이야? 어. 맞다. 직관형이고 S가? 책에 벌써 인터넷 찾아 나오나 보다. S가 뭐? 감각형이래. 이건 자기가 적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육감이란 거, 식스 센서, 여섯 번째 감각을 갖고 있는 거에 주로 의존을 하면 N타입이고, 그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S타입은 자꾸 뭔가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 못 믿어와서 자기가 했던 거를 뭐 꼭 책을 찾아본다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실증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게 S타입이야. 그지? 그 다음 또 자기 적어봐. 노트 해봐. 어떤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쪽인지 저쪽인지를. 그 다음에 T는 이건 쉬워. 이건 thinking이야. 사고형이야. 생각을 자꾸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 있지. 논리형이 T타입이고 F는 감정형이야. 뭘 그렇게 자꾸 따지냐. 이렇게 기분 좋으면 되지. 그 다음에 기분에 크게 좌우되는 사람 있잖아. 그게 F, feeling 타입이야. 적었니? 그 다음에 yes가 뭐야, 약자니? 아, 여기가 J인가? 여기 J가 뭐의 약자더라? 졌지. 이게 판단형이고, P는 perceiveness, 뭐, 우리말로 뭐냐? 인식이래. 그러니까 J는 쉽게 예를 하면, 어디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면, 2박 3일 여행을 가면 꼼꼼하게 집에서 몇 시 몇 분에 나가서 뭘 챙기고 나가고 계획 준비물 뭐고 딱 그 2박 3일 동안 여행하고 오는데 어느 호텔에 예약하고 다 계획 잡아서 출발하는 사람 있지. 그 사람이 주로 제 타입이고 P는 야야 이 계획 다 필요 없다. 나를 따라라. 가족들 다 차 싣고 그냥 무조건 차 시동 켜고 가면서 생각하고 가면서 호텔 잡고 하는 사람들이야. 내 말 이해했니? 그러니까 특별히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현실에 막 부닥치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데도 계획 잡고 여행 갔다 오는 사람보다 더 재밌게 갔다 오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 타입이 P타입이야. 적었니? 어? N이랑 S 좀 하자. N은 직관형이라는 게 내가 뭘 사실 확인을 안 하고서 딱 느낌으로 뭘 자꾸 이렇게 뭐라구나. 이게 참 설명하기 힘든데, 여섯 번째 감각이 있어서 그 여섯 번째 감각을 믿는 거야. 에? 통찰력, 뭐 이런 거야. 에? 그러니까 그 현실적이지 않고 이렇게 뭔가 슈퍼피셜한 거를 믿는 거 있잖아. 통찰력이나 영감이나 뭐 이런 거 믿는 거 있지. 그게 N타입이고, S타입은 아주 꼼꼼하게 매사를 이렇게 확인하는 타입이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오감에 의존해서 냄새 나냐? 실제 맡아보고 잘 보이냐? 물건을 보고 이제 꼭 이렇게 사물을 확인을 하는 걸 더 좋아하고 확인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게 S타입이야. 적어서 자기 이마에 갖다 붙여 이제. 가슴에 갖다 붙여. 가슴에 갖다 붙이면 그게 여기에 따라서 우리 한국은 이 콤비네이션이 몇 개가 나오니? 콤비네이션이 몇 개 나오지? 상당히 많이 나오지? 한국의 사상체질이란 건 있는데 한국 사람을 이걸 네 가지로 딱 나누는 게 허준의 기법이야. 근데 융은 이게 4, 4, 16에서 16가지 타입이 나오잖아. 그치? 16가지 타입이 나오거든, 사람을. 가로, 세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자, 적어봐. 너 무슨 타입이야? I. 어? 잠깐만. E, N, T, J, I, S, 이게 잘못 적었다, 내가. I, S, F, P. 이게 두 개 바꿨다. 이게 E이고, 이게 I여야 된다. 이게 N이어야 되고, 이게 S여야 된다. 그치? 이게 보수 쪽이야. 야, 너 불러봐. I. 어. N. I, N. F. I, N, F, P. 그, 여기, 뭐, 이걸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방에 80명을 적으면 이게 골고루 나오면 제일 좋은 거야. 근데 이 조사를 저기 연예기획사에 가면, 대부분 한쪽으로 몰린대. 이쪽으로 몰린대. 익스터널에다가 감정형에다가 계획 없이 떠들어대는 애들 있잖아. 그리고 막 사람들끼리 저들끼리 모여서 한참 수다 떨고 하면 기분 좋아서 애들이 에너지가 잔뜩 차지. 근데 그런 애들을 방에 혼자 놔두면 기가 푹 죽어서 힘을 못한대.
그런 패턴이고, 그 다음에 반대쪽은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 있어. 뭘 해도 남의 말은 안 듣고 지가 책으로 읽은 것만 믿고 꼼꼼하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너들이 한 조를 짜봐도, 야, 우리 조원 중에 쟤는 나랑 참 잘 맞고 쟤는 축구도 싫어, 이런 애들 있지, 서로 간에. 그게 이 패턴이 달라서 그런 건데, 사실은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게 나와 가장 먼 거리에 있는 패턴이야. 내가 생각지 못한 거를 걔는 생각을 하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 팀을 짤 적에 서로 자기랑 다른 사람이랑 팀을 자꾸 짜라는 이유가, 그런 그 이론적 근거가 이 융의 이론에 따라서 내가 추천하는 바야. 이 수업 중에서 죽어도 나는 제가 싫다는 사람 있지? 손들어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마음속에 있단 말이야. 그지? 왜 그러냐면은 이 패턴이 워낙에 달라서 그래. 워낙에 달라서 그렇지만 이성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놀랍지? 저 융이, 내가 성이 융인데, 저 사람이 저 북유럽 사람이어서, 뭐 하여튼 이상하다. 좀 찾아봐. 찾아서 심리학이나 이런 거 공부 좀 해. 그러면 이 세상에 나와 적이 없으면 행복한 삶이 만들어져. 그치? 가능한 한 애니미보다 프렌드가 좋은 거잖아. 그래서 공부 많이 하기로 맘먹었어? 3시간 반 하기로 맘먹었어? 1시간 반 하자고 그러면 여전히 1시간 반 할게. 아, 힘들어. 누가 그 다음 서큘러베이터 좀 해봐. 서큘러베이터는 아까 그 사자 얘기했으니까 이해했을 거고, 그 어보이드, 서큘러베이터를 어보이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니? Impose a total order on all resources. 모든 자원에 대해서 전체 그 오더링을 정하고 리소스를 순번을 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갖고 있으면 리소스의 순번이 있으면 그 순번대로 할당을 한다든가 순번대로 뺏어낸다든가 그러면 된다고. 토탈 오더, 이게 중요한 말이야. 그지? 토탈 오더링을 정하고 and require process to request the resource in that order. 리소스를 오더링을 쭉 정해놓고 요청을 할 적에 그 순번에 따라서 순번대로 번호 순서대로 요청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있고 파일이 프린터가 있고 디스크가 있으면 지금 데드락이 왜 발생했니? 프린터 누구는 프린터 먼저 디스크 나중에, 그 다음에 다른 프로세스는 디스크 먼저 프린터 나중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X가 되면서 데드락이 발생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프린터 디스크를 항상 요 순서대로 요청을 하면 프로세스 A도 프린터 먼저 디스크 나중에, 이쪽 프로세스도 프린터 먼저 디스크 나중에 하면은 크로스가 안 되지. 그러면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야. 됐지? 그래서 order 순서가 should be in the logical sequence, 논리적인 순차에 따라서 that the resources are usually acquired, 자원이 대부분 할당되는 순서에 따라서 저렇게 하면 된다. No preemption? 아, 이것도 얘기했었는데. 아, preemption 안 되는 거, 이거 뭐, 이해했을 것이고, 넘어가자. 글이 너무 많다. hold and wait도, 넘어가자. 이거 avoid 하기 위해서 ensure that whenever process requests a resource, hold and wait는 어떻게 피하니? 회피하는 기술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지? 어떻게 회피해? 리소스를 하나를 요청을 할 때는 지가 손에 쥐고 있는 게 없어야 된다. 이런 기본 룰을 정하면 된다고. Whenever a process 하나가, 어떤 프로세스가 리소스를 리퀘스트 할 적에 it doesn't hold any other resource, 다른 리소스를 홀딩 한 상태에서 리퀘스트 하지 못하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hold and wait가 안 만들어질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조건이 맞으면
그 데드락에 걸리니까 그거를 회피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다. 네 가지 인기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네 가지 뭐더라? 개그 콘서트 나도 봤는데, 네 가지 뭐, 첫째 놈이 인기 없고, 둘째가 촌놈이고, 셋째가 뭐더라? 키가 작습니다. 키 작은 놈이고, 넷째가 뚱뚱한 사람인가? 그거를 기억하면서 이건 왜 기억 못하냐? 그 중에 누가 제일 신동차나? 누가 제일 잘해? 어? 돼지가 제일 잘해? 왜? 20번 차례다, 그지? 가는 길은 멀고 험해도 리뷰였고, 조금만 더 하면 끝나간다. 요것만 하면 중간고사 본다. 야,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너들도 괴로운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누가 읽을 차례니? 너 읽어봐봐. 여기 좀 읽어주라. 힘들어서. 크게. Deadlock can be set by sensing the location. 너 이거 쫙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되니? 그게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야 돼. 한국말 너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되지. 영어는 읽으면 그냥 소리로 읽지. 이게 쫙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락을 왜 가르쳤어? 락을 왜 배웠니? 결국은 그 리소스와 프로세스 간에 할당되는 관계를 보고 서클이 형성되는지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락을 배웠거든. 그래서 이 실버 스케치 아저씨가, 이 책의 저자가 락가 복잡하니까 이걸 조금 더 단순한 그림도 만들었대. 그리고 원 심플 알고리즘은 start at each node, 각 노드에서 시작해서 and do a depth first search for from there. depth first, breadth first 뭔지 알지? 여기 depth first 이거 나왔잖아. 이게 뭔지 알지? 그래프에서 트리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 왼쪽 거부터 먼저 쭉 찾아가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그 다음 찾는 게 depth first잖아. breadth first는 같은 형제들끼리 먼저 찾는 게 breadth first지. 여기서 여기에서는 depth first 방법으로 먼저 찾아가서 이게 deadlock detection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다. 자, 이제 요게 지금까지는 하나의 리소스의 인스턴스가 하나짜리만 봤는데, 이제 리소스 인스턴스가 두 개짜리 내지는 세 개짜리도 있다는 거지. 똑같은 리소스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메모리는 쪼개면은 리소스가 여러 개 생기지. 프린터도 스프를 붙이면 인스턴스가 여러 개 생기잖아. 그지? 그 얘기야. 근데 봐, 이렇게 해서 스크리 있니? 없다, 다행히. 그래서 if the graph does not contain a cycle, then no deadlock is existent. 여기에 눈 떠. 그래서 한 번만 더 자면 위에 올라와서 자는 놈 찾으라고 그런다. 여기 올라오면 놀랍게도 잘 보인다. 너들 마음속까지 다 보인다. 이게 서클이 형성이 안 되면 대들락이 없다. 근데 이렇게 해서 봐. 여기에 이렇게 그러면 서클이 형성됐지. 또 요것도 서클이 형성됐지. 그러면은 대들락에 걸릴 가능성이 있지. 근데 리소스가 두 개여서 두 개의 서클이 형성되면 이때 걸리냐 안 걸리냐 하는 게 고민이지. 어디에? 이거? 네. 어디에? P2로 다시 안 오잖아. 이렇게 간다니까.
잘 봐. 얘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 리소스가 PT에 할당이 됐다. 그래서 이게 서클이 없단 말이야. 서클이 없기 때문에 위에 거는 네덜락이 안 걸려. 네 질문 잘했다. 그치? 그래서 if the graph does contain a cycle, 그래프에 사이클이 이렇게 있으면 then a deadlock may exist잖아. must가 아니고 있을 수도 있다고. 이 그 deadlock 있는지 없는지는 그 다음 더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with multiple resources in instances, a cycle is necessary but not sufficient잖아. 이게 instance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사이클이 있다는 것은 필요 조건은 만족됐지만 그지? necessary condition은 어디 갔어? necessary condition은 됐지만 sufficient condition은 아직 안 됐다고. 그래서 그래서 요 밑에 마더 봐. 요 봐. 조금 전에 그 케이스인데 with a multiple resource instance인 경우에 이렇게 instance가 여러 개인 경우에 not or not is a sufficient condition for deadlock. not가 있으면 매듭이 있으면 그 자체가 충분 조건이 돼. 매듭이 뭐니? 요런 걸 매듭이라고 그래. not라고 그래. 됐어? 그냥 기억해. 요 매듭이라고 책에 그렇게 써놨으니까. 매듭이 있으면 저 엎드려 자는 친구, 야, 너 간이 배 밖에 나왔냐? 응? 죽으려고 그거 엎드려 자냐? 내 앞에서 엎드려 자는 거는 맞아. 너도 고등학교 때 저렇게 엎드려 자면 놔둔다며? 응? 선생님들이 놔둔다며? 그럼 왜 놔둬? 앞페이지에서 앞페이지? 이쁜 친구야. 이 질문을 해주다니. 리소스 3번에서 만약 인스턴스가 3개면 도착스를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그렇지. 이게 인스턴스가 3개면은 할당을 해달라는데 못 주기 때문에 데드락이 발생하잖아. 리소스가 부족해서. 근데 이게 리소스가 충분해서 달라는 놈한테 다 주면은 데드락이 발생 안 하지. Good question.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질문 하나 해주면서 나머지 친구들이 많이 떡을 본 거야. 인스턴스가 뭐니? 바보 같은 질문 하나 해보자. 부대표, 너 인스턴스가 뭐니? 자다가 걸린 거야, 이제. 혼자 혼나야 돼. 인스턴스 모르면 맞아야 돼. 응? 너 부대표 맞긴 맞아? 잘 모르겠다만. 인스턴스가 뭐야? 응? 니가 내 수업에 엎드려 자는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지. 간 좀 만져보자. 응? 인스턴스가 뭐야? 응? 인스턴스가 뭐야? 너는 왜 늦게 와? 응? 오늘도 간이 배 밖에 나온 친구야. 인스턴스가 뭐니? 벌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지. 무슨 벌을 줄까? 넌 하루 동안 스마트폰 쓰지 마. 응? 엄청난 형벌이지. 인스턴스가 뭐니? 이쁜 사람. 그 다음 그 옆으로 간다. 계속 요 줄줄이 다 잡을 거야. 인스턴스가 뭐야? 야, 진짜 모른다, 이거. 니가 마 잘못한 거야. 니 때문에 다 걸린 거야. 객체가 뭔데? 오브젝트가 뭔데? 변수랑 베리어블이랑. 변수랑 베리어블이랑 맞아. 한 펑션을 포함하고 있어. 그거 왜 만들었는데? 왜 필요한데 그게?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그게 C 랭귀지에 가장 비슷한 게 뭔데? 시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아니지? 시의 오브젝트 개념에 가장 유사한 게 뭐니? 스트럭처니? 스트럭처에 가장 비슷한 게 C++에 뭔데? 클래스니? 그 두 개 왜 있는데? 클래스나 스트럭처가 왜 있지? 그게 내가 물어보는 그 질문이야. 그게 왜 필요하니? 어? 클래스랑 스트럭처가 왜 필요하니? 그것까지 내려갔다. 넌 난 누가 수업시간에 화장하래? 어? 그 루즈 바르는 거 화장하는 거 아니야? 응? 스트럭처 클래스 왜 필요해? 왜 필요해? 캡슐러. 너무 고급, 아니야. 캡슐러는 나중에 얘기야. 스트럭처 왜 필요하니? 스트럭처를 뭐라 그래? 응? 야, 씨. 내가 원하는 단어가 딱 하나가 있어. 뭐, 그게 왜 필요해? 앞으로 와보자. 앞으로 오늘 알 거야. 왜? 왜 필요해? 서로 다른 타입의. 그렇지. 같이 모아놓기. 서로 다른 타입의 뭐를 모아놓기 위해서 그런데. 맞아. 그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 User defined type이지? 오브젝트 인스턴스를 만드는 이유가 새로운 타입을 만들기, 자기가 내가 원하는,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타입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야. 그지? 타입을 왜 만드는데? 타입이 없으면 무슨 문제인데? 있는 타입 쓰지? 있는 타입이란 게 뭔데? 어? 인티저, 리얼, 불리언, 뭐 이런 것밖에 없잖아. 그거 갖고 프로그램 다 짜면 되지? 근데 왜 저 유저가 디파인해서 타입을 만드니? 왜 그래? 세상에 사물이 워낙에 복잡해서 그 주어진 기본 타입만으로 부족해서 기본 타입을 조합을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여러가지 사물을 표현하기가 훨씬 더 좋아.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타입을 정의하는 거 아니야. 프로그래머가 타입을 정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스트럭처지, C에서는. 그게 C++로 오면은 스트럭처에 부족한 면이 뭐니? 어? 스트럭처에 부족한 면이 뭐야? 부족하니까 뭐 새로운 거 만들었을 거 아니야. 어? 함수를 뭐? 함수를 못 넣는다고? 맞아. 그럼 함수를 왜 넣어야 되는데? 유저 디파인드 타입에 함수를 왜 넣어야 되는데? 응? 어? 누가 뭐라고 공식으로 한다 뭐? 편해? 아니야. 뭐 편한 면도 있긴 한데 변수가 있으면 됐지. 거기 함수를 왜 붙이는데? 복잡한 프로그램을 짤래니 변수를 바꾸는 게 프로그램이지. 상태천이잖아, 그게. 그 변수의 값을 바꾸는 거가, 여기서도 바꾸고, 저기서도 바꾸고, 마구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의 변수를 어디서 누가 바꿨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큰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그래서, 그 해당되는 변수는, 해당되는 함수 안에서만 바꾸라고 정의한 게 클래스지. 딴 데서는 바꾸지 말라는 뜻이야. 도저히 헷갈려서 프로그램을 관리를 못 하겠더라. 그래서 OO가 나온 거야. 오브젝트 오리엔티드가. 근데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만 가르쳐 놨더니 거꾸로 그게 근본을 잊어버린 거야. 근본이 뭐라고 다시? User defined type이 제일 밑에 거야. 내가 프로그래머로서 프로그래머를 하는 일이 뭐라고?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현상을 컴퓨터 속에 꾸겨 넣는 작업이 우리가 할 일이야. 현실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복잡해요. 복잡한 거를 기본 타입으로만 정리하기가 힘들어. 표시하기가. 그래서 유저 디파인드 타입을 쓰는 거잖아. 그치? 정리됐어? 이거를 한 학기 동안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랭귀지 시간에 가르치는 거라고. 뭐 배웠다며? 이제 이해했니? 졸업할 때 나아간다. 너들이 알고 있는 거 한 번씩 나이스하게 전체를 큰 틀을 잡아서 정리를 해. 정리해서 그거를 머릿속에 담고 거기에 골격이 형성돼야지 거기에 가지쳐서 너들이 지식을 갖다 붙일 거 아니야. 조각 지식만 쭉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게 너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골격이 형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은 모르지 않아. 너들이 아마 안다고 생각할 거야, 마음속에.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됐으니까 나한테 말을 못 한다고. 그래서 무식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OS도 정리하면 딱 한 가지다.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정리하면 한 가지고 잡다하게 많이 나오는 거가 알고리즘이야. 그거는 정리가 안 돼. 개별로 다 이해해야 돼. 자, 여기까지 했다, 그지? 자, 이제, 요거 할 차례다. 이거를, 이 그래프를 말이야, 락을, 이 좋은 그래프야. 좋은 그래프여서 이해하기 쉽고 우리가 어떤 복잡한 문제풀이를 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나이스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벡터지. 이게 이거야. 봐, 잘 봐. 이거가 코프만이란 양반이 이런 자료 구조로 또다시 표현을 했는데 existing resource 이제 자원이 현재 있는 리소스를 E1부터 EM까지 이렇게 다 표시를 했어. 그 다음에 available resource 현재 있는 리소스가 있고 추가로 이용 가능한 리소스가 있어요. 그게 available resource야. 그래서 이거를 A1부터 AM까지 벡터로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current allocation graph를 또 이렇게 표시한 거야. 뭐냐면 C11은 프로세스 1이 리소스 1번을 갖고 있으면 C11에 표시를 해. 그리고 C23은 프로세스 2번이 3번 리소스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여기에 1번을 표시를 한다고. 그러면 모든 프로세스와 모든 리소스를 이렇게 벡터로 딱 표시 가능하지. 얼마나 나이스해. 그 다음에 얘가 현재 할당하고 있는 것만 표시를 할 뿐 아니라 내가 이 프로세스가 추가로 더 필요한 리소스를 또 이렇게 표시를 해. 예를 들면 첫 번째 프로세스가 첫 번째 리소스를 내가 더 리퀘스트를 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그래서 이 네 개의 벡터만 있으면 이 락을 다 표시 가능하다. 이런 새로운 표시 방법이야. 이론은 똑같다. 앞에 거랑. 됐니?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새로운 표시 방법이 나왔으니까 표시 방법에 대해서 이해는 해야 될 거 아니요. 응? 그래서 그 다음 누구 차례니? 여기 검은색 모자 쓴 친구네. 너 이름 뭐냐? 더 크게. 문주. 이 여자 이름이라고 안 그래? 이 이름을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 이름도 갖고 있고 여학생이 남학생 이름도 갖고 있고 그래. 자, 해봐. 문주 읽어봐. 이 existing resource는 이 벡터가 tells the number of resources of each type that exists. 지금 우리가 있는 존재하는 모든 리소스를 existing resource에 표시를 한다. 예를 들면 프린트 하나, 디스크 하나, 뭐 메모리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그 다음 available resource는 읽고 문주 vector tell number of resources of each type that are available.
existing resource는 리소스의 total set를 얘기하고 전부를 얘기하고 available resource는 이 전체 total 중에서 일부 할당을 해주지 할당해주고 남은 것들이 available resource야. 그 다음 current allocation matrix는 아까 그 matrix 했었잖아 XY matrix는 현재 tells number of resources of each type allocated to process I. process I에 할당된 리소스가 뭔지를 전체 표시하는 것이 allocation, 그, 벡터야. 됐지? request는 아까 추가로 request 하는 것들을 표시하면 저기에 다 표시가 될 것이고. 끝이야. 근데 이걸 갖고서 놀라운 거를 이제 돌린다. 봐. 이게 알고리즘이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거 다 거두절미하고 요걸 딱 한번 해보면 알아. 지금 잘 봐. 요것만 하면 끝나나? 요것만 하면 끝날 수도 있다. existing resource가 리소스 벡터가 순서가 이렇게 정해진다. 자, 잘 봐. 자던 녀석들 다 일어나. 리소스가 첫 번째가 테이프 드라이브고 두 번째가 플라터야. 플라터 이게 큰 그림 저기 그 간판 그리는 거 있지? 세 번째 프린터고 네 번째 CD롬이라고 정한다고 이렇게 어? 이 순번대로 그래서 4, 2, 3, 1이란 거는 existing resource인데 테이프 드라이버가 네 개가 있고 두 번째가 플라터가 두 개가 있고 프린터가 세 개가 있고 CD롬이 하나 있다는 뜻이야 됐지? 근데 이게 전체 리소스고 이 중에서 일부 할당을 해주고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available resource야 그러니까 총 4개 중에 2개는 할당을 해줬고 두 번째가 플라트도 둘 중에 하나는 줬고 그 다음에 프린터 3개가 있는데 3개를 다 줘버리고 하나도 남은 게 없어 CD롬 하나였는데 하나도 다 주고 남은 게 없다고 그런 뜻이야 이게 2100이 이해되지? 자, 그 상태에서 현재 allocation은 프로세스 1번이 첫 번째 프로세스는 0010으로 할당을 받았다고. 즉, 테이프 드라이브 하나도 할당 못 받았고, 플라트도 없고, 프린트 하나 할당 받았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CD롬 없다는 얘기야. 여기 P0. P1은 테이프 드라이브 두 개 받았고, 그 다음에 CD롬 하나 받았고, P2는 플라트 하나 받았고, 프린트 두 개 받았던 뜻이야. 됐지? 그렇게 할당을 받아놓고, 얘가 프로세스가 돌아가기 위해서 추가로 더 요청을 하기를 P0는 테이프 드라이버 두 개가 내가 더 필요하다라고 요청하고 그 다음에 끝에가 CD롬 하나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야 나머지 다 똑같아 이 얘기가 해석이 되니? 그래서 이 상태에서 whose request can be fulfilled 이 상태에서 누가 이 프로세스 0, 1, 2가 있는데 어떤 프로세스의 요청이 만족되냐 그게 지금 데드락에 걸리냐 안 걸리냐 그 얘기랑 똑같아 이해되니? 해보자 그래서 프로세스 1은 봐 프로세스 1이 요 상태인데 이거 리퀘스트를 이렇게 하는데 남아있는 게 요거잖아 그치? 요거는 이미 할당받은 거고 요게 추가로 할당 받고 싶은 건데 요청하는 건데 남아있는 게 요거지 만족돼 안 돼? 요거는 만족돼 그지? 요거는 요청 안 하니까 오케이 요거를 요청을 하나를 하는데 CD롬을 하나 요청을 하는데 없지?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또 잔다 그 다음 그래서 P1은 지금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P2 볼까? P2는 두 개 이렇게 할당 받았는데 1010을 요청을 하지 1010 만족되니? 요것 때문에 안 되지 하나 요청하는데 이게 없잖아 그래서 P2도 안 돼 P3 보자고 요 0120개 할당을 이미 받았고 2100개인데 어? 똑같이 2100개가 있어요 그래서 P0, 1, 2 얘부터 돌리면은 요거 그대로 돌지 얘는 돌아간다고. 돌아가기 때문에 얘를 돌리고 다 돌면 얘가 반납 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총 몇 개를 할당받았니? 2,
이 연계가 반납이 되지? 얘가 다 돌면 반납을 할 거 아니야. 반납하면 그 후에 얘나 얘 둘 중에 또 만족되는지 없는지 보고 할당을 하면 될 거 아니야. 됐어? 저거, 이것도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는지 쉽게 시험에 낼 수 있어서 자주 내는 것 중에 하나다. 내가 이번에도 내줄게. 그래서 이거를 그 라그 앞에 그래프로 그린 거나 이렇게 벡터로 그린 거나 매트릭스 벡터로 그린 거나 같은 얘기니까 꼭 이해해 주길 바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려보면 이제 그 데드락이 걸릴지 안 걸릴지 알 수 있지. 이게 데드락 디텍션 알고리즘이야. 그래서 데드락의 디텍션 알고리즘은 이걸 이렇게 손으로 돌려보면 데드락을 감지를 할 수가 있다고. 감지를 할 수 있어서 이게 데드락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가 있다. 근데 OS 속에 리소스가 한두 개니 수천 개, 수만 개거든. 수만 개의 그래프를 저렇게 벡터로 그려놓고서 저걸 매번 데드락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프로세스가 수백 개, 수천 개잖아. 거기에 리소스와 프로세스 간의 매핑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매번 체크를 언제 하겠어? 그래서 이게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쓰지 않는 기법이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 보면 나오는 게 How often does a deadlock detection run? 이 deadlock detection 하는 알고리즘이 얼마나 자주 돌려야 되겠냐? 승범이 깨워. 지놈이 어제 밤 새웠냐? 이 detection 알고리즘 얼마나 자주 돌려야 되냐고? 1초에 한 번? 이 deadlock detection 알고리즘 1초에 한 번 돌릴까? 1분에 한 번 돌릴까? 1시간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돌리지 말까? 관심 없어? 관심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론만 있고 실제 적 쓰지 않는 기법이야. 돌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 What if OS detects deadlock? OS가 데드락이 걸려있다는 것을 디텍션을 했어. 그럼 어떡할 건데? 누군가 OS, 저 프로세스 간에 꼬였어. 데드락이 걸려있어요. 그럼 어떻게? 누군가 그 프로세스를 죽여야 돼요. 죽여서 왜 죽이니? 그 프로세스가 홀드하고 있는 리소스를 반납받기 위해서. 반납을 해야지 나머지가 홀드 앤 웨이트에서 홀드를 죽여야지 웨이트한테 리소스를 배치를 배분을 할 거 아니야. 배분을 해야지 그 남들이 나머지들이 돌아가지. 그지? 그래서 이 자동차가 사거리에 꽉 그 저 데드락이 걸렸을 때 누구 한 사람이 양보를 하면 그게 풀린다. 그지? 그리고 데드락이 디텍션이 되고 그 프로세스를 죽이면 그 프로세스한테 나중에 다시 보상을 해줘야 될 거라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 너들 군인들 얘기를 했다. One at a time until no deadlock. 어떤 프로세스를 어떻게 죽일 거냐. 앞에서부터 먼저 하나씩 이렇게 one shot, one kill 해서 프로세스를 죽여간다고. 그럼 언제까지? 데드락이 풀릴 때까지 계속 프로세스를 계속 죽이는 거야. 위치 빅텀, 희생자가 누구가 돼야 돼? 첫째, 코스트, 누구를 죽이냐, 싼 애들부터 죽여야 될 거 아니야. Similar to CPU scheduling. Priority 보고, priority 낮은 프로세스부터 죽여서, 그 낮은 프로세스가 홀드하고 있는 리소스를 반납받는 거야. 반납받아야지 그걸 딴 데, priority 높은 프로세스한테 할당해 주지. 여기 자는 녀석 깨워. 그 다음에 롤백이 뭐니? 롤백이 뭐니? 그러면
뒤에 가서 서 있어. 응? 저 친구 빨리 세워놔. 시간인데, 응? 시간인데, 봐봐. 프로그램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수행이 되거든? 수행이 되는데, 이게 원샷에 이렇게 끝까지 한 번에 수행되지 말고, 이게 체크포인트를 두거든. 체킹하는 포인트를 이렇게 중간에 두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체크포인트를 두는데, 만일 여기에서 데드락이 다른 프로세스도 걸렸어. 어? 여기 가다가 데드락이 걸렸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 프로세스를 스케줄러가 죽일 거 아니야? 데드락 걸렸으니까. 그러면 이 프로세스가 전체 다 죽지. 그러면은 이걸 처음부터 여기에 최초 시작한 포인트부터 다시 돌릴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리턴할 것인가? 그 얘기야. 요거를 여기서 이렇게 돌다가 여기서 죽으면 이렇게 돌려보는 걸 롤백이라고 그래. 오케이? 체크포인트 너들이 돈이? 안 듣지? 이게 아주 고급 프로그래머가 되면 이 체크포인트를 자기가 두게 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소프트웨어 안에 이게 폴트 톨러런트라고 그러잖아. 폴트를 톨러런트를 우리가 말은 뭐지? 이게 고장에 대해서 감내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야. 폴트에 대해서. 폴트 처리를 하는 방법도 나중에 나온다. 대학원 가면 나오는데 굉장히 비행기 같은 데는 많이 필요한 기법이어서 좋은데 이 롤백이 그 얘기다. 뒤로 이렇게 돌돌돌돌 굴러서 뒤로 돌아간다는 뜻이거든. 됐지? 그래서 데드락이 디텍션이 되고 데드락 디텍션은 방법은 앞에서 얘기했다, 그지? 데드락을 디텍트하고 디텍트가 되면 어떻게 하니? 프로세스를 죽여간다고. 키를 프로세스를 죽여가고 언제까지? 데드락이 풀릴 때까지. 프로세스를 죽이고 그 죽인 다음에 어떻게 죽이느냐는 방법.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를 선택하느냐. 그다음에 죽인 그 프로세스는 어디까지 뒤로 돌아갈 것인가는 이슈가 지금 롤백이나 이런 것들이야. 됐지?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길 바래. 21이 뭐니? 응? 아, 이게 끝이다. 조금만 더 참아. 요거만 내가 얘기하고 후딱 끝내줄게. 후딱 끝낼 성질이 아니다. 봐봐. 이 세상을 사는 거는 인생은 별로 재미가 없다. 워낙에. 그래서 세상을 스스로 버리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이 세상은 굉장히 재밌는 거야. 자기가 재미를 찾으면, 아무도 나한테 재미를 갖다 주진 않아. 자기 스스로 그 재미를 찾아내는 기술이 있으면 이 세상은 아름답고 의미 있고 살만한 곳이야. 근데 자기 스스로 아름다움을 찾지 못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하면 세상을 버리게 되지. 그래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기 위한 노력을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어. 특히 우리 엔지니어들은 너무 삭막한 생각만 하고 살기 때문에 자칫 불행해질 수가 있어서 그게 내 걱정이야.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아름다운 소설을 읽거나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를 인터테인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찾아. 응? 의미 있는 일이야. 오케이? 네 자신을 아끼라고. 총만 쏘지 말고. 데드락을 피해가는 방법.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어렵지 않다. 봐. 이게 이 프린터가 이 프로세스 두 개가 돌아. P 프로세스가 돌고 Q 프로세스가 도는데 이게 프로세스 A고 프로세스 B인데 시간을 의미해. 근데 얘가 이렇게 돌다가 프로세스 A가 돌다가
요 시점에서 프린터가 필요했고, 어? 요 시점에 프린터가 필요했다고. 그 다음에 요 시점부터 플라터가 필요했어요. 근데 프로세스 B도 돌다가 요 시점부터 플라터가 필요했고, 요 시점부터 프린터가 필요했어. 이 그림이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A도 프린터와 플라터를 필요하고, 프로세스 B도 프린터와 플라터를 필요로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보면 잘못하면은, 보통 이게 아무것도 봐. 요 안에는, 요 박스 안에는 프로세스가 누가 먼저 들어와도 프린터와 플라터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안전하지. 안전하다가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전한 영역도 있고, 근데 찔끔찔끔 진행하다 보니까 이 A 프로세스도 프린터와 플라터를 필요로 하고 B도 프린터와 플라터를 필요로 하다 보니까 안전하지 않은 구석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삐끔 쳐놓은 영역이 불안한 영역이라고. 그래서 불안한 영역으로 얘가 자꾸 진행이 되려면 가능한 한 불안한 영역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버이던스 기법이라고. 이해했어? 그래서 여기에 데드락 어버이던스 알고리즘에는 기본적으로 이걸 정리한다. 일어나. 정리하기를 시스템이 전체 시스템이 안전한 영역에 있냐, 스테이블 영역에 있냐, 언스테이블 영역에 있냐, 그걸 따진다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상태 P에서는 neither process running, 둘 다 뭐 돌지 않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스테이트 Q에서는 scheduler run A, scheduler가 A 프로세스를 돌게 해줬어. 그래서 A가 돌고, 그 다음에 R 스테이트에서는 A가 돌다가 scheduler context 스위칭이 돼서 B 프로세스를 요만큼 돌게 해줬어. 문제 없지? 그 다음에 스케줄러가 또 A를 돌게 했고, 그 다음에 얘를 B를 돌게 해줬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unsafe한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해. 왜? 얘가 A 프로세스가 프린트를 홀딩하고 있는데 B 프로세스가 플라트를 갖고 할당을 했다고. 그지? 홀드 앤 웨이트가 이제 걸리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hold and wait는 위험한 거니까 저기서부터 unsafe한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다. 이 그림이 뭔가 잘못됐다, 그지? 잠깐만, 이게 작년 기억으로 이 그림이 뭔가 이쪽이 프린터 플라트가 잘못, 이게 뒤집어졌어야 됐나 뭐 그래. 이 B급이 뭐냐? 플라트니? 이게 프린터야? 맞나? 뭔가 이게 오류가 하나 있었는데. 오케이. 왜? 어. 테이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 상태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상태표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기 위한 거야.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 개념인데, 아까 사실은 이걸 따지는 게 이 그 저기 벡터 있었지. 그 벡터로 이걸 따질 수가 있거든. 이거는 여러분 학생들한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한 그림이고, 이 벡터 앞에 네 개 있었지. existing graph하고 available한 거하고 current allocation 된 거하고 request. 그 벡터를 따지면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P0, P1을 먼저 돌리면 이게 돌아가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가 이 얘기랑 연결이 돼서. 개념적으로 시스템 상태가 리소스를 할당하는 방법에 따라서 세이프한 상태에 있다가 unsafe한 상태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지. 그런 개념을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자 힘들지만 기억내. 몇 분 남았어? 한 시간 남았니? 어? 8분 남았어? 8분 남았대. 기억내. 저 시계가 아까 시계 저 시침이 좀 이상해. 맞아? 자 8분 남았으니까 즐겁게 해봐.
Deadlock avoidance 하는데 회피하는 방법으로 look at the shaded area. 여기에 이렇게 쉐딩 되는데 이 영역을 보면 the one shaded 이렇게 shading represents both processes using printer at the same time. 이렇게 된 게 프린트를 동시에 쓰는 거니? 이봐 이게 틀렸잖아. 여기 틀렸거든. 이렇게 된 게 플랫 여기 요 글씨가 틀렸다. Represent both processes using printer가 아니고 플랫이야. At the same time, 그렇지? 응, 요 플랫가 at the same time 하고 this is not allowed by mutual exclusion. 그러니까 이쪽에 플랫도 프린터도 쓰고 이쪽에도 동시에 쓸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허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영역이 unsafe 영역이다. Other, 요거는 similar 현상이 똑같이 발생하지. 그러니까 프린터나 플라트는 둘 중에 한 곳에만 할당을 해야 된다. Look at box marked unsafe. 그래서 여기에 unsafe 영역이 여기에 가면 여기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가든가 둘 중에 하나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요게 위험한 영역이다. 그런 얘기야. Look at the box. 그래서 if OS enters this box, it will eventually deadlock because it will have to enter shaded. 그러니까 여기에 스케줄을 하면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OS가 어떻게 스케줄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A만 계속 돌려주든가 B만 계속 돌려주면 여기는 안 갈 거 아니야. 스케줄을 하기를. 그치? 이해했어? OS가 여기서부터 찍찍찍 A 한번 돌려 공평하게 스케줄러의 기본 개념이 공평성이니까 A 한번 스케줄하고 B 스케줄하고 A 스케줄하고 B 스케줄하고 공평하게 잘했어.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가면 이게 데드락에 걸리는 쪽으로 드라이브가 되지. 잘 스케줄을 잘 해준 게 아니라는 얘기야. 차라리 데드락에 걸릴 바에 불공평하게 계속 A만 스케줄하면 이렇게 가서 세이프한 영역으로 가버릴 것도 있잖아. 그건 안전하게 스케줄을 하는 게 더 좋다 얘기야. 아니면 차라리 B를 계속 스케줄하면 이렇게 안전한 영역으로 계속 갈 거라고. B부터 끝내고 나중에 또 A 스케줄을 한번 쭉 하면 계속 안전한 영역 속에서 프로세스 스케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공평성에 따라서 A 한번 B 한번 하다 보면 불안정한 상태로 시스템이 넘어간다. 그거는 스케줄이 잘 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게 예, 결론이야. 그래서 똑같은 얘기다 이것도. Deadlock avoidance인데 safe and unsafe에 maximum 이게 저 ABC가 있고 AB가 뭐냐? 아, 이게 리소스가 프린터 플라트인가 보다. 가 이렇게 있는데 세 개가 뭔가 free가 있고 나 이 감시 봐. 이거 밑에 읽어 보면 안다. 요거를 ABC DEF가 이렇게 있는데 요 순번대로 어떻게 처리를 하면 시스템이 세이프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언세이프한 상태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 이그잼플이야. 이건 뭐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해보면 어렵지 않게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들이 해봐도 될 것 같다. 뱅커스 알고리즘은 요 페이지에 뱅커 알고리즘은 뭐냐면 은행에 돈을 잔뜩 맡겨놓지 잔뜩 맡겨놓는데 몇 달 전에 그 도마도 부산에 도마도 뭔가 있었잖아. 터진대 말이야. 은행이 언제 망해?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면 그 은행은 어떤 은행이든 다 망한다. 성할 은행이 없다. 왜 그래? 은행이 돈을 받아서 자기가 다시 대출해주고 자기 은행에 돈이 안 남아있거든. 그 상태에서 예금을 맡긴 사람이 다 한꺼번에 돈을 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대출한 데서 은행이 돈을 못 받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은행이 망한다고. 그게 부산의 신용상호금고가 뭐 그것들이 터지는 이유인데 이 OS 안에도 똑같아. 리소스를 OS가 갖고 있는데 이 리소스를 할당을 잘못해주면 데드락에 걸린다. 그래서 이게 은행과 같은 원리다라고 해서 이름이 뱅커스 알고리즘으로 붙어졌다는 얘기야. 응? 그래서 이 뱅커스 알고리즘이 OS가 리소스를 쥐고 있고 이걸 할당을 해주는데 할당하는 방법에 따라서 시스템이 안전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이게 쭉 나와 있다. 한번 읽어봐.
됐지? 여기까지야. 이 끝이지. 그리고 다음 주에 시험 보자. 메모리 나왔네. 내가 진도를 왜 빨리 나가겠냐? 시험 보고 싶어서. 너들 공부하고 싶어서. 자, 질문 있으면 해. 시험, 요까지 시험 범위야. 처음부터. 언제 봐요? 목요일까지. 어? 목요일 보자고? 프라이어리티가 우리가 제일 높아. 다른 시험 봐도 우리가 프라이어리티 높으니까 다른 거는 뭐 무시할 만한데. 과제를 없애주세요. 어? 과제 뭐가 나갔어? 저기 기코스, 기고에서 과제 나간 거? 다음 주까지 뭘 하기로 돼 있니?